고려를 하시나요? 점수 향상과 학생 역량 향상. 채팅으로 답 주셔도 될것 같아요. 어떤 걸 많이 하시나요? 2번이시죠. 네, 2번. 학생 역량 향상을 많이 중점 사항을 두십니다. 근데 제가 이제 2번을 한번 보시면 제가 상담을 한번 해보면은 내 아이의 역량이 올라가서 좋은 결과를 맺기를 보통 원하시죠. 네, 그렇게 되는 게또 정상적이다라고 교육학 원론에서는 설명을 그렇게 합니다. 교육학 원론에서는 첫 번째 교육학 원론 보면 이 내용이 딱 나오는데, 근데 이제 학생 역량 향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장기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장기적인 목표인데 인생 과제라고 불리워지기도 하고 자기 개발 도서에 보면 성숙도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특성이 잘 변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성,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영재 학생들에서 나타나는 과제 집착 능력, 굉장히 탁월한 학업 성적을 보이는 학생들에 나타나는 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 과제 집착 능력. 그다음에 어떤 상황에서 내가 집중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좀더 나아가서는 집중되지 않을 때 내가 집중할 수 있도록 주변을 정리하는 능력, 이런 것들 집중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자기 조절 능력. 이거는 어떤 거냐면 목표를 설정을 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주변 환경과 내 자신을 스케줄링을 하고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런 이제 자기 조절 능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내심.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당장 놀고 싶은데 내가 이것을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공부를 하고 시험 점수를 잘 받아서 내가 대학 들어가서 놀겠다. 그리고 더 즐겁게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기다릴 수 있는 능력. 욕구 지연 능력이라고 합니다. 교육 심리 쪽에서는. 그래서 인내심이라고 하기도 하고, 용기. 내가 뭐 상황이 안 좋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할수 있고, 학교 선생님이 나 되게 싫어하는 상황이 좀 발생해서 내가 찍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께 다가가서 내가 이야기를 할수 있고, 조금 더 어려운 도전적인 과제를 내가 또 신청을 하고 또 이렇게 도전할 수 있는 능력, 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특성들은 잘 변하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잘 변하지가 않고, 잘 변하지가 않다 보니까 평생토록 하는 과제가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제가 이제 7, 8, 9학년 때 이제 이걸 보통 집중적으로 합니다. 초등학교 한 1학년 때부터 해서 초등학교 그레이드 7, 8 정도까지는 어머님들께서 학생들이 다양한 것들을 개발시키고 인성이라든지 뭐 다면적인 성격들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집중을 하시게 되죠. 자, 근데 이 학생 점수 향상이라고 하는 대목이 있어요. 1번이라고 제가 적어 놨는데 잘 보이시죠? 마우스 컨트롤이. 그러니까 이 학생 점수 향상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 역량 향상과 관련이 있느냐? 제가 지금 이제 포라카데미에서 10년 하고 교육 쪽에서 한 20년 정도 가까이를 했는데 관련은 있습니다. 학생 역량이 좋으면 좋은 점수를 받죠. 근데 학생 역량이 없다라고 해서 학생 점수를 못 받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학생 역량의 점수 향상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조력을 받으면은 의외로 고득점이 쉬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IB 교육 과정들, 보통 MIP를 하거나 뭐 9학년, 10학년 때 혹은 이제 10, 11, 10, 11학년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생각보다 고득점이 상대적으로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학생 점수 향상이라는 대목하고 학생 역량 향상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개의 목표를 두고 봤을 때 저희 포라카데미는 저는 이제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우선은 학생 점수 향상에 초점을 둡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추어서 어머님들께 제가 소개를 해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 점수 향상은 뭐 되게 간단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대입평가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입에서 실제로 이게 평가하는 것은 점수를 통해서 이 학생의 역량이 어떨 것이다라고 추론 내지 추측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점수를 잘 받는 게 우선적으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10학년과 12학년 때 어머님들께 저랑 상담하셨던 분들은 제가 처음부터 질문을 합니다. 역량을 올리시는 것이 목표이신가요? 목적이신가요? 아니면 점수를 받는 게 목적이신가요? 그거에 따라서 방법론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고, 프로그램을 어머님들께 신청하실 때내 아이의 점수를 올릴 것이냐, 아니면 역량을 올릴 것이냐,
뭐그 상황에 따라서 두 개를 믹스를 하실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를 좀잘 하시면 좋겠고, 제가 보통 AP나 IB는 점수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역량 향상도 고려를 하는데 점수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고, 7, 8, 9 같은 경우는 학생 역량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점수들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대학을 지원할 때 대학에서는 어떤 거를 바라볼까? 뭐 기본적으로는 지금 제가 안내해드린 대로 교내 활동하고 교외 활동하고를 두 개를 잘하고, 교내 활동은 교과 활동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공식 그 교육학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커리큘러 액티비티 인 스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흔하게 어머님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GPA 스코어를 이야기하죠. 그레이드 포인트 에버리지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내 활동에서 비교과 활동을 잘하시면 됩니다.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 교내 활동을 이야기하죠. 특히 교내에서는 뭐 클럽 활동, 봉사 활동, 교내 경시 대회 등이 있기 때문에 요두 가지를 가장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고, 교외 활동으로는 또 교외 활동 중에서도 또 교과 활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표준화 점수. 표준화 점수 SAT, AP, IB, DP 파이널 스코어는 학교에서 산출하는 게 아니죠. 컬리지 보드와 IBO에서 산출하기 때문에 그건 교외에서 발급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교외 활동으로 보통 이제 취급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경시 대회, 뭐 IBO 같은 것들, 뭐 인터내셔널 앞에 붙는 거 있죠. 그다음에 AMC, AME,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사포, 우사모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보통 많이 하고요. 비교과 활동으로는 또 이제 교외 비교과 활동이 있죠. Out of school. 예를 들어서 뭐 클럽 활동에 교외 클럽 활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외 경진 대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인텔 같은 프로그램들, 뭐 캠플, 뭐 CTY,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내 활동하고 그래서 교외 활동 요네 가지 섹션을 잘하면은 좋은 대학을 갑니다. 그럼 어느 정도 잘해야 될까? 기본적으로는 미국 대학이 설명회 하고 지난 제가 2020년 지난달이죠. 지난달에 설명회를 했었거든요. 설명회 영상이 한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 제가 이제 유튜브에 업로드가 될 예정인데 참고하시면은 굉장히 상세하게 나옵니다, 내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들께서 저희와 함께 오늘 오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자료들은 구체적인 건다 뺐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지역 어디 뭐 대학을 갔다 이렇게 하면은 어머님들이 다 아시더라고요. 이 학생 우리 학교 누구누구 출신 아셔가지고 실제 2020 올해 이제 성적 이 결과들인데 요 부분들을 가지고 조금 제가 일단 언급을 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실제 내용인데 학생들의 좀 개인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지금 내용들을 좀 많이 삭제를 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미국 교육 과정은 밟아가지고, 그러니까 US 커리큘럼이죠. SAT와 AP 해가지고, 혹은 GPA 받아가지고 한국 대학 지나간 케이스인데, 이 학생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국내 의대를 갔습니다. 국내 의대를 갔고, 한번 볼까요? 교내 활동에서는 교과 활동으로 4점 후반 받았습니다. 어떻게 4점 후반이 나오지? 되게 간단하죠. 이 학생 10학년 때부터 두 과목을 제외하고 올 AP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학생은 뭐 10학년, 11학년, 12학년 때까지 AP가 거의 한 1년 동안 한 4개에서 최소 5개, 뭐 4개에서 5개 이상 계속 들었던 거예요. 비교과 활동은 뭐 했나 봤더니 봉사활동, 과학경진대회, 수학클럽 활동 등등을 해가지고 7개를 했습니다. 교내에서. 보통 이제 미국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들 혹은 이제 미국 교과 과정으로 해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미국 대학을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보통 10개를 뭐또 적어내야 됩니다. 액티비티를. 그러면 그 중에서 교내를 한 7개를 채우게 돼요. 그래서 교내 활동을 보통 7개를 세팅을 미리 해두고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죠. 교외 활동 같은 경우는 이 학생 한번 봤더니 SAT가 1500 후반이었어요. 그러면 토플 110 후반이었고 AP가 14개. 뭐그 중에 11개가 5점입니다. 뭐 이렇게 하니까 우와, 어떻게 AP가 14개가 되지? 어머님들 깜짝깜짝 놀라시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이 학생은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좀 특이한 거는 교외 활동으로는 비교과 활동이 없어요. 뭐 다른 뭐 경시 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간게 없이 교과 활동 위주로 좀 많이 해서 국내 의대 특례로 이제 지원한 케이스가 되는 거죠. 합격했습니다, 결국. IBDP로 해가지고 한국 대학 지나가는 애들은 어느 정도 될까? 이 학생은 조금 특이했어요. 봤더니 MIP 과정에서 이게 10학년이죠. C와 B가 좀 있었는데 그럼 세 과목이 돼요. 10학년 보통 이제 한국 대학으로 들어가면 10, 11, 12학년 성적이 반영이 되거든요. 근데 이 학생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10학년 때 성적이 C와 B가 세 과목 있으니까 대학 못 가. 이제 이럴 것 같았는데 이 학생 이제 반전이 디플로마를 딱 갔어요. 디플로마를 갔는데
12학년, 12학년 때올 A가 다 나오는 거죠. 다 777 나왔겠죠. 이제 7점 만점에. 그 다음에 이제 비교과, 교내 비교과에서는 토론 동아리 하나에다가 과학 동아리 세 개를 한 거예요. 한 4개 정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친구가 교외 활동으로 이제 마지막 IB 파이널 시험을 쳐가지고 이제 IA까지 합쳐서 이제 44점이 나왔고 토플이 110 나왔고 해외 수학 경시 대회를 나왔더니 3특 연대 공과 계열로 이제 합격하게 되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정도 스펙을 하면은 이제 한국 대학을 어머님들이 상위권 대학을 지원하시는데 적절하다 이렇게 보통 이제 하고 또 다른 설명이나 이런 데 한번 보시거나 저희 블로그 포스팅 보면 이런 관련된 내용들이 비슷하게 다 올라와 있습니다. 미국 교과 체제로 해가지고 미국 대학 지나간 케이스는 봤더니 좀 비슷합니다. 교내 활동, 교과 활동 3.9, 그 다음에 봉사 활동, 내셔널 아널 소사이어티 했고 문화 클럽 설립해가지고 SAT 1500 조반 받았네요. 교외 활동으로. 그 다음 표준화 점수죠. 그 다음 AP 11개 해가지고 5 5과목이 5점이에요. 그럼 그 중에 4점도 있다라는 거죠. 11개 받았는데 생각보다 한 10개가 5점 나올 것 같은데 5과목만 5점이 나왔죠. 이건 또 이제 각 학생 또 나름대로 스토리가 있습니다. 나중에 좀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비교과 활동으로 비정부 기구도 뭐 설립을 해가지고 자기가 운영도 하고 했는데 뭐이 친구는 결과적으로 이제 코넬 대학을 합격하는 성과를 얻게 되어졌고요. IB DP로 미국 대학 지나가기 한 학생은 뭐 GPA 3.8, 프리딕 40, 파이널이 나중에 이제 41이 나오는데 파이널 스코어는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5월 이후에 성적이 나오기 때문에 미국 대학 같은 경우는 프리딕 그냥 GPA로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학생에 관련된 리더 활동 두 개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파이널 41에다가 SAT가 1500 중반 나왔습니다. 역시 교외 활동이 비교과 활동은 없어요. 미국 상위권 이랬더니 이제 상위권 탑20 대학 합격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미국 교육 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IB 교육 과정으로 해가지고 미국이나 한국 대학을 진학하게 되는 경우, 영국이나 뭐 싱가포르 대학이나 다른 홍콩 대학은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이두 개가 보통 메이저라기보다 좀 많이들 문의하세요. 저희한테 다수 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이런 정도 마지막 스펙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야, 진짜 AP가 11개, 14개 하는 거 우리 아이도 할수 있나? 할수 있나? 이렇게 질문 많이 하시거든. 어떻게 어머님도 막 허걱하세요? 허걱하시는데 불가능하냐?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학교와 학원을 잘 연결하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가능하다. 자, 한번 잠깐 볼게요. 용어 정리 잠깐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어머님들 흔하게 알고 계시는 고등학교 과정은 Regular Honors, 이제 미국 교과 과정, 그 다음에 영국, 한국, IB 교과 과정이라고 하는데, 하이스쿨 과정이라고 하면은 미국에서는 원칙적으로 Regular, 그 다음에 Honors 과정이라고 해서 Math, Chem, Bio, Physics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Regular Honors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International부터 General Certificate, General Education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건데, 이건 뭐 IGCSE라고 합니다. GCSE 하면 압니다. 보통 이제 IB를 하거나 A레벨 하거나 하는 학생들, 요거 이제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2년 정도 하게 되는 거고요. 한국도 고교 과정이 있죠. 수원수투, 물원물투, 화원화투, 생원생투. 아마 여기에서 뭐 한국에서 중고등학교 보내셨던 분들 선행으로 아마 이렇게 공부시키셨을 것 같아요. IB 과정은 이 MIP 교과 과정, 통합 과정이라고 해가지고 특정 교과목을 1년 내지 2년을 공부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MIP 통합 과정. 뭐 예를 들어서 뭐 매스 같은 경우는 뭐 매스라고 배웠는데 과학은 Integrated Science, 뭐 통합 교과. 뭐 사회과는 Individual and Society, 뭐 INS라고 해서 배우거든요. 그래서 특정 교과목을 1년 동안 배우지를 않습니다. 어쨌든 이걸 교과 과정으로, 고등학교 과정으로 배정이 되어져 있고요. 대학교 1학년 수준 과정이 돼 있죠. 네,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과정 학생들 중에서 굉장히 공부를 잘해요. 그러면 이제 미국이나 이제 다른 IB 과정에서는 야, 너이 정도 잘하면은 굉장히 우수한 학생이고 도전적 과제를 위해서 너 대학교 1학년 과정을 들어도 될것 같아. 라고 해서 이제 하는 게 미국에서 이제 AP 과정, 뭐 Calculus, BC, Stat, Chem, Bio, 이제 Physics 과목들이 운영이 되는 거고요. 국제 교과 과정으로는 어머님들 흔하게 알고 계신 IBDP, IB 디플로마 과정이라고 하죠. 대학교 1학년 과정입니다. 한국은 현재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2010년까지는 University Level Program이라고 해가지고 대학교 선이수 과정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게 2007년,
7년인가 8년까지 제가 운영했던 걸로 기억한다. 2010년까지일 거예요. 2010년까지 해가지고 대학교 1학년에서 배우는 미적분, 일반 물리, 뭐 생물, 일반 생물, 일반 화학 뭐 이런 걸 배우게끔 했었는데 잘안 됐습니다, 한국은. 그래서 지금 폐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제가 소개를 잠깐 드린 거는 한국에도 대학교 1학년 교과 과정이 있었고 우리나라의 교과 고등학교 교과 과정이 뭐 Regular Honors, IGCSE, 수원 수투 물건 물터 거의 비슷하더라. 뭐 요걸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어머님들 제일 많이 또 헷갈려 하시고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것도 되게 좀 러프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매스, 알지브라 2 하면은 그냥 MIP 4학년, 9학년 정도 배우는 거고요. 중3 수학입니다. 또 이걸 또 블로그 들어가면 또 아이템 하나하나 비교해가지고 알지브라 2에 뭐 순열, 수열 나오는데 한국은 중3에서는 순열, 수열 없지 않느냐 해서 뭐또 알지브라 2는 고등 교과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알지브라 2에서는 기본적으로 한 내용의 70% 정도가 뭐 1차 함수 잠깐 나오고요. 2차 함수, 2차 방정식, 약간 고차 함수 약간 나오거든요. 그래서 알지브라 2는 그냥 중3 수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어머님도 과목 선택하기 쉬우셔요. 이것도 잘 모르셔가지고 한국에서 수원까지 했는데도 미국 유학 가셔가지고 어디 또 이렇게 뭐 끼고 들어가셨다가 그냥 알지브라 2 들으시면 됩니다 해서 뚝 들었더니 성적 엄청 잘 나오는 거예요. 어머님들 학생이 엄청 성적 올랐다 이렇게 하시는데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과목 선택을 쉬운 걸 선택해서 그런 거다. 프리퀘어 같은 경우는 이제 MIP 5 디플로마 과정 가기 전까지 프리퀘어 과정이고 프리퀘어는 MIP 5학년 수학 그 다음에 이제 고1 수학 상하랑 수원 정도까지가 들어가면 프리칼큘러스를 하게 됩니다. 프리칼큘러스는 말에서 나와 있듯이 칼큘러스 이전, 프리전에 이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보통 뭐 로그 함수, 뭐 지수 함수, 유리 함수 이런 것들이 다 등장합니다. 그래서 수학 1까지 정도 내용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올라가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DP 하시는 분들 AAHL 매스 정도 하고 여기 AP 칼큘러스하고 스탯 정도 합친 거하고 약간 비슷하거나 조금 더 많거나 뭐 이런 상황이 비슷합니다. 그다음에 수투하고 미적분까지 합치면 여기 DP하고 뭐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게 통계를 왜 뺐느냐? 한국에서 가끔씩 이제 빨리 선행하신다 하셔가지고 이게 통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국 조금 이게 전문적인 문자를 쓰면 한국 통계는 이제 기술 통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분산 구하고 표준 편차 구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것들보다도 자료 해석에 대한 부분들이 IB라든지 AP 스탯에서 많이 다루기 때문에 한국 통계를 공부했다고 해서 AP 스탯에 도움이 되느냐? 일부는 도움이 되지만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미적분까지만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 진행 교과 과정은 이렇게 제가 약간 그레이드 음영을 쳐놓은 게 있는데 지금 미국 IB, MIP, 영국 G9, 그 다음에 중2, 중3 해서 이렇게 이제 음영을 쳐놓은 게 이제 고등학교 과정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됩니다. 뭐 일단 나머지 한번 더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학생들은 어떻게 해서 점수를 받는가? 미국 교육 과정 진행하는 학생들 한번 예를 들어서 어떻게 10개, 14개를 받는가? 일단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G9, 그레이드 8학년 이 정도가 이제 중학교이거든요. 여기까지 미국 교육 과정 시스템상으로는 그럼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보통 이제 8학년 때 이제 지오메트리를 듣죠. 그럼 이제 9학년 때 알지브라 2를 듣습니다. 공부 좀 잘하는 학생들은 뭐 프리퀘어 듣는 학생들도 있는데 뭐 일반적으로는 알지브라 2를 많이 듣습니다. 알지브라 2 다음에 학생들 그다음 이제 공부하는 게 뭘까요? 이게 프리칼큘러스를 공부를 하죠. 이해되셨죠? 그다음에 이제 1년을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G10에 가서 프리칼큘러스를 공부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보통 이제 9학년 때 이제 잉글리시, 알지브라 2, 바이오, 월드 히스토리 이렇게 이제 배우게 됩니다. 이거 보통 네 과목을 주로 많이 배우게 됩니다. 9학년 때는 요거를 열심히 공부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를 하면 되고 G10에 갔어요. G10에 갔는데 G10에서 이제 G9에서 레귤러나 아널스를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선생님이 점수를 잘 받았어요. A+를 받으면 학교에서 이제 보통 policy가 있습니다. 그러면 너 레귤러 바이오에서 A 나왔으니까 G10에서 AP 바이오 들어도 돼. 그 다음에 월드 히스토리 너잘 받았으니까 AP 월드 히스토리 들어도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10학년 때 조금 더 잘하면은 학생들이 AP 이콘까지도 이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학교가 좀 이렇게 프로그램들이 많으면
그러면 추가적으로 해서 English, Pre-Cal, Regular 또는 Honors Chemistry를 들을 수 있는 거죠. 교과 과정을 이렇게. 그리고 나서 1년은 열심히 듣습니다. 1년 열심히 듣고 시험 치고 나서 1년 뒤에 거의 한 이제 10학년 2학기 한 5월달쯤에 뭐 하면 되느냐? AP 1년 공부했으니까 AP 바이오, 월드 히스토리, 마이크로 이콘, 매크로 이콘 치면은 뭐 벌써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오죠. 요렇게 해서 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학년이 됐어요. 11학년이 돼서 그러니까 잉글리시를 좀 잘했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성적이 나왔네요. 그럼 랭귀지 앤 컴포지션 학교에서 너 들어도 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AP 프리칼큘러스 성적 잘 받았죠. 그러면 선생님께서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AP 칼큘러스를 듣게 해주는 것도 있고 만약에 성적이 잘안 나오면 학생들한테 야 캘큘러스는 안 되니까 그 다음에 11 매스랑 뭐 이런 뭐 교과목들이 개설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거 들어야 돼. 근데 우리는 성적을 잘 받았다고 가정을 하고 프리켈에서 AP 칼큘러스 B씨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레귤러 아널스에서 고등 교과 과정으로 케미스트리를 들었죠. 1년을 열심히 들어가지고 성적이 잘 받았어. 그러면 너 되게 잘했네. 그러면 대학교 1학년에 해당되는 AP 케미스트리 수업 들어도 돼. 이게 수강 신청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피직스와 보통 AP 사이코까지 들을 수 있게끔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1년을 열심히 공부합니다. GPA가 AAA 나오고 성적 잘 받고 선생님하고 관계 잘돼 있고 학원 프로그램 적절하게 인용을 해가지고 표준화 점수 뭐 SAT도 공부해서 보고 그 다음에 AP 랭앤귀지 컴포지션 공부했죠? 그럼 바로 그해 1년 공부하고 랭앤컴포지션 시험 치는 거예요. 칼비시 공부했죠? 그해 마지막 2학기 5월달에 칼비시 공부 시험 치는 겁니다. 5점 받는 거죠. 케미스트리 공부했죠? AP 케미스트리 시험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AP 케미스트리는 결국에는 Regular Chemistry랑 AP Chemistry를 2년 공부하고 AP Chemistry를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2년 공부하고 AP Chemistry를 시험 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AP Psycho는 선이 수 과목이 없기 때문에 1년 공부하고 바로 시험 칠 수가 있습니다. 점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12학년 돼서 똑같습니다. Language and Composition 그다음에 더 높은 Literature and Composition 예, 듣고요. 그다음에 Stat 듣고 그다음에 Physics 듣는 거죠. Regular Physics 들었으니까 뭐 듣나요? AP Physics 1 듣는 거죠. 그리고 AP CGMP Comparative Government and Politics 비교 정치학 수업을 들을 수가 있죠. 사회과학 계열은 선의 수 과목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수업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을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나서 AP Lit, Stat, Physics 1. 근데 여기서 각 과목이 더 추가가 되어 있네요. 자, Physics는 총 뭐, 나중에 이제 그 컬리지 보드 들어가 보시면 아실 텐데, Physics는 총네 과목이 있습니다. 피직스 1은 기계 역학, 뭐 예를 들어 힘이 어쩌고 저쩌고 마찰력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부분들 공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피직스 2가 또 있습니다. 그걸 또 1년을 보통 배우는데, 그거는 이제 전자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직스 C는 1에서 C는 캘큘러스입니다. 미적분을 활용해가지고 기계 역학하는 거, 뭐 가속도의 뭐 순간 속도를 구하는 거 이런 것들, 메카닉 E&M. 그럼 학생들 보통 어떻게 하느냐? 피직스 1을 듣고 그 전에 캘큘러스 BC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피직스 1을 들었고 캘큘러스를 BC를 들으니까 학생들 바로 뭐를 준비할 수 있느냐? 학교에서 내가 피직스 2나 C를 안 들어도 학원 프로그램을 잠깐 이용하면은 피직스 1과 CEM 메커닉이나 E&M을 바로 공부해서 시험을 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학생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 개를 칠 수가 있죠. 이렇게 하면 CGMP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Comparative Government and Politics 5월 달에 시험 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 교과 과정이 움직이게 되거든요.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10학년, 11학년, 12학년 때 시기를 놓치지 않고 그때 공부해서 시험만 봐주면은 어렵지 않게 이렇게 AP를 한 14개 정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총몇 개인가 헤아려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 14개네요. 아주 아름다운 스토리입니다, 이거는. 아주 아름다운 스토리. 이렇게 하면은, 뭐, AP 뭐 14개. 뭐,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상위권 대학 가는 학생들 제가 트랜스크립트를 받아보면 거의 대부분 비슷합니다.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우리 애는 성적 안 나오던데? 그리고 주변 사람들 안 그렇다던데 이렇게 합니다. 왜안 될까? 왜안 될까?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점수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고민을 조금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10학년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문제점. AP 바이오하고 캘큘러스를 듣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 이제 이미 과목을 이제 정하죠. 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이제 뭐한 3월 달 내지 2월 달에 학교에서 레터가 날라옵니다. 그래서 과목 신청하시오. 그래서 학교 이제 학사 관리 프로그램 등록해가지고 신청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어머님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P 바이오 캘큘러스를 여름 방학 때 학원을 이용해서 공부를 하시죠. 아, 개념을 공부했으니까. 자, 선행 다 1년치 보통 다 빼줍니다. 뭐 학원들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저희는 보통 1년치를 다 뺍니다. 개념을 다 뺍니다. 그리고 나서 여름 때다 준비가 됐네. 그리고 나서 10학년 1학기 학교 진도를 넘어가면서 진도를 학교 진도 쭉쭉 나가죠. 근데 학교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보통 단원 시험이 한뭐한85% 과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어머님들이 이제 오해를 하시지 말아야 되는 게 보통 AP 교과 과정이 공식적으로 한몇 시간 정도 이렇게 예정이 돼 있는지 아시나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몇 시간 수업을 해야 된다. 요게 몇 시간 정도인지 아시나요? 혹시 아시는 분들 좀 시간 적어 주시겠어요? 한몇 시간 정도 공부하게끔 설계가 돼 있을까요? 타이핑 안 해주시네요, 아무도. 통상적으로 AP 교과 과정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80시간 맞습니다. 80시간에서 100시간 정도를 예정합니다. 80시간, 100시간, 보통 100시간 봅니다. 디플로마가 160시간, 170시간 잡거든요. 그러니까 AP 같은 경우 1년을 공부하기 때문에 보통 몇 시간 잡냐면 80에서 100시간, 100시간을 보시면 좀 적절합니다. 그러면 학교가 아닌 학원에서 개념 공부한다. 개념 공부 몇 시간 하냐면은 학원들마다 다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뭐 이렇게 3주 과정 2시간씩 이렇게 하죠. 그러면 학원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은 이게 특히 바이오나 캘큘러스, 매스와 사이언스 과목들은 좀 헤비한 과목들이에요. 개념이 있고 그 개념에 따른 기본 개념 문제가 있고 그 개념을 배우고 개념 기본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유형 문제가 있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위계가 그렇게 짜여져 있고 거기 나가서 좀 이제 실험 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문제들이 걸려 있어요. 그럼 이세 가지가 다 있는데 여름 방학 때 실제로 다룰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30시간 동안 80시간 다 커버할 수 있느냐? 할 수는 있죠. 무엇만? 개념만. 물론 선생님들께서 기본 개념 문제를 풀라고 이제 과제도 내주고 하기는 합니다. 거기까지는 다룹니다, 저희가. 근데 그 뎁스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제 유형 문제들이라든지 응용 문제들이라든지 그것도 응용 문제를 활용한 랩 리포트 작성하는 것들이라든지까지를 다루느냐? 다루지 않습니다. 다룰 수가 없고. 왜? 30시간 동안 100시간을 압축해서 하는 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핵심적인 개념만 짚어서 하는 겁니다. 왜? 다음에 유형 문제와 랩 리포트와 같은 과제들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언제 10학년 1학기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은 항상 학생의 역량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학생 혼자서 이 개념만으로도 학교 수업 가지고 활용을 해서 다른 시험이나 과제 평가를 잘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학교 선생님이 의외로 성적을 엄청 잘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만 해도 성적이 나오는 겁니다. 별다른 그게 없이. 어쨌든 그렇게 성적을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통 추천하는 거는 개별 지도를 꼭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학교 수업과는 상관없이 학교 진도에 맞춰가지고 앞에 여름 때 다루었던 개념과 그 개념에 따른 유형 문제나 심화 문제까지를 다루어라는 거예요. 이 수업 시간에서. 개별 지도에서. 왜 개별 지도냐? 선생님들마다 진도가 다 다르거든요. 학교마다 진도가 다르고 과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개별 지도를 받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원에서는. 그리고 나서 겨울이 돼요. 그래서 1학기 9, 10, 11잘 흘러갔죠. 3개월 잘 흘러가고 그다음에 이제 겨울 방학이 옵니다. 한 2주에서 3주 정도가 되죠. 그러면 이때 AP 바이오하고 개념 완료를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왜? 여름 때 했던 거 기억할까요, 학생들? 기억 못합니다. 거의 다 까먹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AP 바이오와 칼큘러스는 가장 1차적으로는 언제? 10학년 2학기 때 치는 AP 바이오와 칼큘러스를 시험 치기 위한 목적의 개념 정리입니다. 물론 학교 GPA도 도움이 되죠. 근데 1차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개념 완료를 하고 나서 AP 바이오 또 이제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죠. 개별 지도, 단원 시험까지 지도를 잘 받고 그리고 나서 3월 달 내지 2월 달에 AP 바이오와 칼큘러스 문풀을까지 들어오면 이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이제 개념만 공부하고 나서 이제 학교 진도만 하는 거예요. 개별 지도 도움만 받고 겨울 때, 아, 나 이거 여름 때 들었으니까 안 들어. 이게 안 듣는 거예요. 학교에서 성적 잘 나오고 있네? 오케이. 나 성적 잘 받겠네? 라고 해가지고 그냥 AP 바이오 시험 칩니다. 칼 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의외로 3점, 심지어는 2점, 4점 나옵니다. 이유는?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은 자기 실라버스에 맞춰가지고 진도를 나가고 그 과제를 열심히 한 학생들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토픽 테스트를 잘친 학생들한테 GPA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컬리지 보드에서 시행하는 기출 문제를 대비해서 맞추어서 수업을 해주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이 거기에서 자주 틀리는 개념이라든지 문제 유형이라든지 FRQ 문제 같은 그러니까 주관식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흔하게 하는 실수들을 봐주거나 교정해주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GPA는 나오지만 표준화 점수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고 설령 가지고 있는데 어머님들이 잘 공개를 안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꼭 여쭤보면 3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잘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예,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만약에 이제 내가 내 아이의 역량이 매우 뛰어나서 잘하는 학생들을 제외한다면은 기본적으로는 여름 과정부터 시작해가지고 10학년 2학기 AP 바이오 문풀하고 칼큘러스 문풀까지 여름 개념 학기 중 진행하면서 1대1 개별 지도 겨울 특강 개념 완료 그 다음에 10학년 2학기 때 문제 풀이까지 들어오시면은 거의 대부분들이 5점이 나옵니다. 이렇게 타이트하게 공부를 해주면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하단에 적어놨듯이 수학이나 과학 계열 같은 경우 뭐 칼큘러스 BC 캠 바이오, 피직스는 이런 일련 루틴을 좀잘 지키셔야지 점수를 받기가 좀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GPA도 잘 받고 나중에 스펙으로도 뭐 사용한다는 뭐 이런 표준화 점수들, 컬리지 보드 AP 시험도 잘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회과학이나 상경계열 같은 경우는 일련 루틴을 꼭안 지키셔도 됩니다. 다만 이 사회과학하고 상경계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한 3주 정도를 진행하면은 개념하고 문제풀이까지를 어느 정도 다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름 또는 여름이나 겨울에서 1회 정도 개념이나 문풀 정도 수업들을 주시고 나중에 10학년 2학기 때 기출 문제풀이까지만 잘 들어주신다면은 뭐 크게 문제 없이 이것도 역시 5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언어계열. 언어 계열은 Language and Composition이나 Literature and Composition 같은 경우는 GPA는 받을 수는 있는데 컬리지 보드에서 하는 크레딧 점수는 좀 받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단기간 실력 향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과목들은 예를 들어서 GPA는 듣되 표준화 점수는 시험을 신청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거 할 바야 점수 할 만한 딴거 한다. 이렇게 컨셉을 가져가신다 그러면은 뭐 크게 문제 없이 하실 수가 있다.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학교에서 GPA 잘 나온다는 것만 믿고 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된다? 나중에 표준화 점수가 안 나와서 뭐 AP는 들었는데 실제로 그 크레딧 점수, 그러니까 AP 컬리지 보드에서 크레딧 점수는 점수가 잘안 나오는 경우가 덜어 있죠. 다음, IBDP 학생들, DP 학생들은 이 보시면 좀 재밌는 게 DP는 한번 보시면 이게 8학년.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죠. 12학년 되어져 있고 특이한 거는 하나가 있죠. 그 지금 잠깐만요. 앞에 잠깐만 한번 볼게요. 그 AP 미국 교과 과정 학생들은 10학년, 11학년 때도 이렇게 SAT나 AP를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DP는 12학년 때 막판에 한 방으로 다 끝나는 겁니다. 한 방으로. 우리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고부담 시험이라고 합니다.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험인데 한 번에 기회밖에 없고 한번 말아먹으면 망치면 이게 복구하기 좀 힘든 이런 시험들 이야기하는 거고요. 디플로마 과정에서 가장 이제 이좀 중요한 것들은 이제
MIP 과정인데 MIP 과정에서 한번 보시면 여기 제가 적어놨죠. 미국 교과 과정이나 IGCSE와는 달리 1년 이상 교과목을 학습을 전문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번 G9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뭐 과학이다. 그럼 통합과학으로 배웁니다. 그러면 생물 한달 잠깐 배우고 뭐한달반 잠깐 배우고 물리 한달반 잠깐 배우고 그다음에 화학 한달반 잠깐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짧게 내용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에세이형 과제로 과목 성적을 산출을 자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뭐 내용을 실제로 알고 있느냐, 없느냐. 아까 제가 미국 교과 과정의 학생들은 테스트 점수가 보통 학교에서 한85% 정도 차지하는데 이런 MIP 과정에서는 에세이형 과제가 거의 한 절반 이상 테스트를 치더라도 인클래스에서 뭐 에세이 적어낸다든지 이렇게도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에세이만 잘 쓰면 여기도 점수가 굉장히 잘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디플로마 학생들이 가장 큰어좀 이렇게 난이도는 이게 문제점은 뭐예요? 뭐냐면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잠시만요. 네. GCSE나 미국 교과 학생들은 선이수 대학 선이수 과목에 해당되는 AP를 공부하기 위해서 몇 년을 공부한다고 했나요, 제가 아까? 최소 1년에서 2년을 공부한단 말이에요. 근데 디플로마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런 교과 과정이 마련되어 있지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냥 선생님도 과제하면 수업하는 것보다 과제 주고 프로젝트 주고 리서치 해라. 그 에세이 해라. 그 점수 주고 그게 공부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뜬금없이 10학년 때까지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나는 준비가 안돼 있는 것 같은데 고등학교 공부 제대로 안된것 같은데 건너뛰고 대학교 1학년 과목을 듣는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한번 살펴보면은 그러면 도대체 이 DP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DP 하는 학생들은, 그러니까 특히 MIP 하는 학생들, 학교마다 조금 이게 그 코디네이터들이 있거든요. 코디네이터들이 있는데 조금 이게 유능하신 분들이거나 조금 이런 상황들 좀 알고 계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학교는 디플로마만 운영을 합니다. 11학년 때. 11, 12학년 디플로마만 운영하고 8학년부터 9학년, 10학년 때까지 미국 교과 과정이나 혹은 영국의 GCSE 과정을 도입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 문제는 없는데 나머지 만약 MIP로 우리 애 물어봤더니 우리 애가 MIP Middle Year Program이래. 그렇다고 한다면은 8학년부터 10학년까지는 각자 도생으로 하셔야 됩니다. 각자 도생. 예, 각자 요 학생들은 알아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 MIP 해고 딱 했더니 3개월 잠깐 공부하다 보니까 학생이 내가 뭘 들었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1년 내지 2년 정도의 교과목을 제대로 공부를 해서 디플로마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제대로 공부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물론 이제 공통사회나 과학을 합니다.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11학년 때를 이제 이거 해놨는데 11학년 때 만약에 이제 매스를 들을 거다. 캠을 들을 거다. 내가 이콘을 뭐 HL이나 SL을 들을 거다. 이게 정하셨단 말이에요. 정하시면은 이미 언제? 10학년이 끝날 때쯤에는 내가 이 매스 진도에 해당되는 하이어 레벨에 해당되는 프리퀼 과정이나 AP퀼 과정은 끝나 주셔야 됩니다. 선행으로. 네, 뭐 채팅을 저한테 주셨나요? 네네, 저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군요. 하게 되고 레귤러 아너스 케미스트리나 요런 쪽 학생들은 요것도 공부 좀해 주셔야 돼요. 왜? 이거 1년을 공부해 줘야지 캠 가서 뭐 하지 않는다? 당황하지 않는다.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요 파란색으로 블록을 제가 쳐놓은 데까지 해가지고 10학년 때까지 요것이 다 공부, 이게 다 공부가 돼 있다. 그러면은 디플로마를 들어갔을 때요 바로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순서를 한번 이제 볼게요. 그럼 이제 이렇게 다 합니다. 이렇게 다 이제 10학년 때까지 공부해놓고 11학년 디플로마 1학년 들어가기 전의 여름 방학에서 뭐 하느냐? 학원에서는 수학을 디플로마를 합니다. 그러면 바로 미적을 합니다. 미적.
보통 앞에는 보통 이제 그 IB, MES, AAHL이 앞에 부분이 전부 다뭐 1차 방정식 또 나오고 2차 방정식 또 나오고 뭐 고차 방정식 또 나오고 막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 다 건너뛰고 바로 칼큘러스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칼큘러스를 들어가서 준비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케미스트리 한 3분의 2 정도, 그 다음에 이콘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매크로 이콘 이렇게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부들은 언제? 이미 10학년 때, 특히 칼큘러스와 케미스트리 같은 경우, 그러니까 매스와 칼큘러스, 케미스트리 같은 경우는 10학년 때 내가 공부했던 것으로 다 DP 성적이 이미 뭐가 된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결정이 됩니다. 그럼 이 공부가 다 됐어? 그러면 11학년 때 가서 진도를 열심히 듣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디플로마는 혹은 IB는 에세이 과제가 많다고. GPA 잘 받으려면은 학생의 역량이 매우 우수하면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리고 IBO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마크 스킴, 점수 기준표, 루브릭 다 평가해가지고 찾아가지고 기가 막히게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학생이 그러면 다 좋겠는데 상당수가 그러지 않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IBDP 같은 경우는 뭐가 많다고 했죠? 에세이 과제가 많다고 했죠. 그럼 에세이 점수 잘 받으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뭐 사이언스도 그렇고 캠도 그렇고 랩 리포트 제출해야 된다. 그 선생님께서 어떤 문제 풀어서 제출해라 이렇게 했어요. 과제로 그 점수 부여하겠다. 그럼 학생이 굉장히 잘 풀어서 제출하면 되는데 잘못 푼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과제가 나왔을 때마다 튜터 선생님이랑 같이 그 에세이를 같이 작성하고 에디팅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성적이 올라가죠. 한 예로, 진짜냐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학생들 중에서도 10학년 때까지 성적이 예를 들어서 뭐 잉글리시든 뭐 매스든 캠이든 뭐 CD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학생들 과제형 수업에서 점수 부여되는 대로 가니까 1대1로 개별 지도를 받고 일주일에 한 번씩 보통 지도를 받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제출하기 전에 이미 완성되어져 있고 검토가 된 에세이가 나가니까 성적이 나올 수밖에 없죠. 너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DP 성적이 이때 결정이 되고 1대1 개별 지도를 통해서 GPA를 확보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1학기가 끝나고 나서 2학기 이제 들어가기 전에 겨울 방학이 잠깐 옵니다. 한 2주, 3주 정도가 되는데 칼큘러스하고 수학은 스탯하고 벡터를 학원에서 합니다. 보통. 이거 두 개를 하거든요. 그다음 캠 같은 경우는 3분의 1을 하고 매크로 이콘하고 글로벌 이코노미 요거 정도를 해주면은 진도 IB 진도 전체가 종결이 됩니다. 종결이 또 종결이 되어야 되고 종결이 됩니다. 너무 빠른 거 아니야 하시는데 실제로 가능합니다. 이 가능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단 조건은 학생들이 10학년 이전에 그 10학년까지 이미 캠 칼큘러스 같은 공부가 프리켈 같은 공부가 다잘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안돼 있으면 힘듭니다. 그리고 나서 11학년 2학기를 시작합니다. 쭉 시작을 하죠. 자, 11학년 2학기 되면 이제 선생님들이 슬슬 이야기합니다. IA 뭐 제출해라. 뭐 미팅하자. TOK 미팅하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2학년을 들어가기 전에 여름 방학을 맞이하죠. 그러면 보통 이 여름 방학 때는 뭐 하느냐? 자, 이 세컨 이어 올라간다고 이야기하는데 학교마다 보통 이 열심히 진도를 빼시는 선생님들은 대부분들이 진도가 다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콘 같은 경우는 뭐 매크로 이콘까지 다 마무리 지어놓고 마무리 것만 그러니까 글로벌 이코노미만 남아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선생님은 또좀캠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마무리 짓고 선생님들께서 자, 지금부터 IA 우리 집중해서 우리 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이렇게 진도가 천차만별이다 이거죠. 천차만별, 천차만별이다. 또 선생님들 뭐 IB에서 일정의 데드라인도 주긴 주 줍니다만, 그 솔직히 천차만별입니다. 천차만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때는 진도를 종결시키고 이때는 1대1 개별 지도를 통해서 학생들이 뭘 해야 된다? 내가 부족한 것들, 학교에서 진도가 안 나간 것들 이런 것들을 마무리를 하셔야 되고 IA를 마무리를 하시거나 단원 보충을 하셔야 됩니다. 언제? 뭘 위해서? 그 다음 해에 뭐 하니까? 시험을 치니까요. 먹 이그잼을.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이제 단원 보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12학년 1학기 되면 어떻게 될까요?
12학년 이렇게 되면은 IB나 AP 한번 다 공부하셨으니까, IB 공부하셨으니까 12학년 이렇게 되면은 주변에서 학생들이 들썩들썩합니다. 뭐라고? 나 어디 미국 대학 원서 쓰는데? 홍콩 대 쓰는데? 너 영국 쓰는데? 너안 쓰니? 나 써야지. 어머님들도 우리 애가 해외까지 나왔는데 한번 써봐야지. 한국은 나중에 뭐 재외국민이나 뭐 특례 전형 한번 써보기도 하겠지만 미국, 영국, 싱가포르, 영국 다 한국 다 써보고 나서 가장 괜찮은 대학 골라가겠어 라는 마인드가 막 무지하게 생깁니다. 그러면 12학년 1학기 때는 학생들 거의 대부분 해외 대학 원서 지원을 한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또 컨설턴트 한 분들 또 신청하실 거잖아요. 신청하시면은 컨설턴트 선생님도 어떻게 하나요? 뭐 얼리니까 빨리 대학 원서 그 에세이 써라, 액티비티 정리해라, 뭐 SAT 빨리 시험 쳐라, IB 빨리 빨리 해라, 뭐안 된다, 뭐더 해라, 뭐 이렇게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12학년 1학기 때는 솔직히 말해서 학생들이 거의 집중을 못 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12학년 1학기 하면서 집중을 제대로 해서 공부를 제대로 한다? 거의 불가능하죠. 이때 뭐 내가 새로운 단어는 공부한다? 학생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결국에는 해외 대학 원서 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IA 마무리, 선생님도 막 IA 뭐 드래프트가 이제 뭐 제출하고 빨리 나랑 미팅하고 뭐 나오거든요. 코멘트 막 이상하게 날라오고 막 갑자기 뭐 선생님도 바뀌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막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12학년 1학기 때는 진도가 다, 이 12학년 1학기 때는 이런 과정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단원이 있으면 안 되고, 11학년 2학기를 끝나는 시점에 IB 마무리를 하고, 여름 때, 2학년 들어간 여름 때, 개별 지도라든지 IA 마무리를 시키고 단원 보충을 해가지고 해외 대학에 조금 마음 놓고 지원할 수 있도록 좀 셋업을 해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 12학년 1학기 끝나고 나면은 겨울 방학 때뭐 할까요? 그럼 문제풀이 하는 거죠. 문제풀이하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2학년 2학기 1월달, 6월달에 IA나 EE 드래프트 뭐 제출해라고 이제 막 서밋해라고 막 이야기가 나오고, 3월달에 목 이그잼 나오고, 5월달에 파이널 시험 치면 끝입니다. 이렇게 이제 순서가 진행되기 때문에 8, 90대 교과 과정에서 고등 교과정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가만히 살펴보시면은 이게 제가 지금 세 가지 블록을 시켜놨죠. 시켜놓은 이유는 첫 번째. 요거에 있는 11학년 1학기에서 나오는 성적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의미로 좀 제가 해놨습니다. 이유는 11학년 1학기 때는 그래도 조금 단원 내용이 좀 쉽습니다. 성적이 조금 나오거든요. 근데 11학년 2학기 가면은 갑자기 디플로마에 관련된 엄청나게 어려운 내용들이 나와가지고 성적이 막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이 막 우리 애가 공부를 안 해요부터 해서 집중력이 안 생겨요 막 그러거든요. 그거는 집중력이 안 생겨서 그런 게 아니라 성적을 잘못 받고 난이도가 너무 갑자기 올라가 버리니까, 준비가 안돼 있는 학생들 특히 안돼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집중력을 하고 싶은데 자신감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학년 1학기 때 디플로마 성적을 믿으시면 안 된다. 11학년 2학기 때 정말 정말 괴롭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잘 준비하시고, 여름 방학이라든지, 그러니까 여름 방학이라든지, 그것도 그 전에 사전 학습, 여름 방학, 1대1 개별 지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잘 하셔가지고 잘 이렇게 하시면은 DP는 성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교육 과정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은 이제 8, 90학년 때 Regular Honors 과목 A 플러스 받는 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 그래야지 AP를 특히 해주거든요, 학교에서. 다만 학교 수준이 중요합니다. 왜? 뭐 가끔씩 학교들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AP 칼큘러스는 11학년 때부터 들을 수 있어. 12학년 때만 들을 수 있어. 뭐 학교 정책이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혹시 그런 학교가 있으시다면 없으실 거라 믿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있다면 학교를 바꾸시는 거 빨리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학교에서 AP를 개설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소위 말하면 학교빨이죠. 학교빨. 학교가 어떤 학교냐? AP가 한열몇 개, 20개씩 열린다. 그러면 좋은 학교니까 그 학교를 다니시면은 성적만 되면 뭐 10학년 때부터 성적 뭐 AP 들어. 뭐 이렇게 막 해줍니다. 근데 안 되면 뭐 11학년 때뭐이말 나오거든요. 그럼 생각 한번 해보셔라. 어쨌든 AP를 들려면 Regular Honors 과목에서 A 플러스 받는 게 중요하다. 요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다음 이제 11학년 때뭐 하나요? AP 교 과목 열심히 공부하고, SAT 열심히 공부하고, 점수 다 따면 됩니다. GPA 다 따고, 크레딧 다 따고. 그 다음에 조금 다음에 제가 앤드류 선생님 모실 기회가 있으면 다음에 이제 이거 관련해가지고 점수 획득하면 자신감 생기죠? 그럼 뭐 합니까? 각종 경시대회 다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비교과 액티비티도 만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때에서 학원 특강이나 1대1 수업을 잘 믹싱하시면은 결과를 잘 보실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시기를 놓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GP 성적에만 너무 이렇게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생각보다 또 점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IB 교과 과정 투두리스트 8, 90대 뭐 해야 되느냐? DP를 과목을 선정을 하셔야 돼요. 11학년 때 되셔가지고 우리의 전화 학원에 전화 옵니다. 뭐 HL은 뭘 할까요? SL은 뭐 할까요? 이게 유리한가요? 혹시라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시다면 큰일 난다. 언제 해야 된다? 8, 90대 미리 DP 과목을 선정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나서 관련 과목의 고등 과정을 공부를 하셔야 된다. 미국의 regular honors를 공부하셔도 좋고, GCSE를 하셔도 좋고, 한국 교과 과정으로 공부하셔도 좋고, 뭐 여기에 대해서는 또 찬반이 갈립니다. 뭐 IB는 IB로만 공부해야 되고, 뭐또 단원 세부 비교해가지고 하는데, 경험적으로는 이 고등 교과 미국으로 공부하든 GCSE로 공부하든 한국으로 공부하든 다 도움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가장 베스트는 할수 있다면 10학년 때 AP 점수를 획득하면 좋습니다. 10학년 때 SAT를 점수 획득하면 좋습니다. 이유는 어제 아까 12학년 때 치는 IBDP 과목에 대한 파이널 스코어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고부담 시험이라고. 2년, 3년 공부했는데 그 시험 한 방으로 학생들 결정이 되는데, 일단 10학년 때 공부하면 한국 대학에서는 10학년 때 성적이 반영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위험에 대한 부담들을 분산 투자하듯이 위험을 이제 분산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스펙으로도 활용할 수도 있고, 선행으로도 활용할 수도 있고, 미리미리 공부할 수 있고,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고, 11학년 때, 12학년 때 IBDP하고 GPA 고득점 획득하면 됩니다. 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학원 특강이랑 1대1 수업 잘 믹싱하시면은 뭐 크게 어렵지 않게 GPA를 받는 거는 할수 있습니다. 너 어떻게 확신하냐 물어보면은, 아, 제가 학생들 진행하면서 다 이렇게 실제로 제가 보는 학생들입니다. 여기다. 그리고 이제 IA나 TOKEE에서 뭐 고득점을 받도록 이제 1대1 수업 열심히 받으시면 좋은 결과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으냐? 자, 미들 코어 과정에서는 이제 프로그램 잠깐 소개를 할 건데요. 네. 미들 코어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7, 8, 9학년들이죠. 제가 특히 8, 9학년들, 그다음에 이제 뭐 7학년도 뭐 역량이 되면은 들으면 좋습니다. 일단 목적은 어떤 거냐면 책을 읽어야죠. 그다음에 writing literal essay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English 과목에서 성적을 올리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SAT reading section, 뭐 ACT reading section, IB English 같은 데 도움이 되도록.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성적과 관련되어지진 않았지만 competence를 올리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과목이다. 메소드는 뭐 복잡하게 설명드릴 수는 있습니다. 뭐 무슨 책을 어떻게 하고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읽고 라이딩하고 선생님께서 피드백 첨삭하고 관련돼서 토론하고 한다. 그리고 주된 내용은 책 문학 분석이다. 문학 분석이다. 이건 어떤 거냐면 뭐또 하니까 또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데는 가니까 뭐책 읽고 너의 감상문을 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크리에이티브 에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당되는 토픽을 가지고 학생이 자기가 느낀 바를 쓰는 리플렉션 페이퍼를 쓰게 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는 데가 있는데, 저희는 그건 하진 않습니다. 저희는 그거는 아니고 철저하게 문학책에서 나와 있는, 예를 들어서 어떤 환경이나 혹은 인물 캐릭터 분석, 수사법적으로 분석하는 것들, 문학 기법으로 분석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purpose에서 writing literal essay라고 제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혹시라도 뭐내 아이가 뭐 재밌게 상상력을 펼치는 이런 어떤 수업을 희망하신다 그러면 이 수업은 아닙니다. 이 수업은 아니고 리터러처에서 내가 좀 전문적으로 이렇게 에세이 쓰는 것들이라든지 혹은 이제 그 문학 작품 분석하는 걸좀 배우고 싶다. 그럼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내 아이가 책을 잘안 읽어, 그리고 책을 읽는 걸좀 어려워해, 학생들도 이쪽으로 들어오시는 거를 적극적으로 제가 추천을 드리는 바이고요. 아카데믹 라이팅 같은 경우는 이제 9학년하고 10학년 때 많이 합니다. 이게 뭐냐? 아까 제가 리터러처 수업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거는 이제 10학년, 11학년 디플로마를 들어가거나 아널스 과정이나 AP 과정을 들어가게 되면은 선생님들이 교과목마다 막 에세이 쓰라고 해요. 에세이. 근데 그 에세이가 뭐 그냥 뭐내 개인 소감 감상문을 적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 혹시 그 대학 단위 대학이나 뭐 논문 같은 거 보시면은 막 이게 뭐 과학 그랩 리포트 쓰는 거 있죠. 그 다음에 뭐 소셜 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자료 서치 해가지고 뭐
뭐 연구 계획 세우고 연구 목적 목표 연구 퀘스천 질문 세우고 리서치 퀘스천 하고 막 이렇게 쓰는 게 있거든요. 그런 대학에서 배우는 이런 이 디플로마 과정에서 배우는 글쓰기들을 이제 또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템플릿을 주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는 아카데미 라이팅에서는 랩 리포트라든지 에세이, 그러니까 뭐 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수학 각각의 과목들이 글을 작성하는 과제를 제출했을 때 각각의 작성하는 방식과 스타일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형식이. 그것에 대한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형식적 글쓰기를 배우는 겁니다. 형식적 글쓰기를. 그렇기 때문에 이 아카데믹 라이팅을 한다고 해서 뭐 리딩이 늘 성적이 느느냐, 이게 실력이 느느냐,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이 약간은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것보다는 학생들이 디플로마를 들어가기 전에 아널스 과정을 들어가기 전에 AP 과정을 들어가기 전에 내 아이가 리포트 좀잘 작성해야 돼.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형식의 틀을 배우는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9학년, 10학년 때 특히 10학년 때좀 많이 듣는 좀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아카데미 라이팅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니까 관심 있으신 분 이걸 신청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알지브라 2는 이제 통합 과정에도 제가 적어놨는데 이 알지브라 2 같은 경우는 알지브라 2하고 지오메트리하고 트리고노메트리 세 개를 묶었습니다. 이게 내용이 뭐좀 많지는 않거든요. 알지브라 2에서 알지브라 1을 걷어내 버리면은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2학년 수학을 걷어내 버리면 실제로 알지브라 2에서 몇개안 됩니다. 뭐 2차 방정식, 2차 함수, 고차 함수, 그다음에 행렬 조금 나오고 뭐 이렇게 막 나오고 근데 순열 수열 기본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3주 정도, 제가 보통 한 3주 15회 과정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 알지브라 2하고 지오메트리하고 트리그노메트리를 한꺼번에다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하게 되면은 이제 프리칼큘러스 선행을 준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다만 여기에서 어머님들께서 가끔씩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더니 또그 다른 학원들 보니까 이런 경우 있던데, 뭐 높은 수준의 과목을 들으면 낮은 수준의 수학을 배울 수 있다. 뭐 이런 논리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알지브라 1이나 프리알지브라 안 들었는데 혹은 내가 한국 그 중학교 2학년이나 정도까지 수학을 안 했는데 알지브라 2를 들어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막 문의를 주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신청하지 마십시오. 이건 알지브라 1이 사전 공부가 필수가 안돼 있으면 저희도 힘들고 학생도 힘들고 어머님 아버님은 돈 낭비하고 학생이 뭐 선생님들 가끔씩 피드백 주시거든요. 뭐 이게 과제 잘안 해온다. 야, 학생들이 안 해오는 건 게을러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려운 걸 자꾸 하라고 하니까 안 되는 걸 하라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서로가 뭐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알지브라 1 공부한 학생들 그리고 성적이 좋은 학생들 A 나온 학생들 정도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방법은 여기 나와 있듯이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강의를 기본 핵심으로 합니다. 강의를 기본 핵심으로 하고 과제에 대한 풀이 그다음에 과제에 대한 점검 일일 시험으로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프리켈 뭐 이제 9학년하고 10학년 때 많이 듣죠. AP 캘큘러스나 IB 매스 AAHL 전 단계 정도가 되고 MIP 5학년 정도 수준. 그러니까 이제 9학년 10학년 정도 되는 수준이 되는 거고요. 이거 캘큘러스 공부하면 캘큘러스 스탯하고 캘큘러스랑 스탯을 기본적으로 공부하게 된다. 이것도 역시 핵심 내용 강의를 위주로 하게 되고요. 과제 풀이와 일일 시험을 하게 됩니다. 됐고요. 사이언스는 뭐 9학년부터 10학년 내지 뭐 8, 9, 10 내지 7 학생이 좀 실력이 되면은 7학년부터 들은 것도 괜찮기는 한데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권장하는 거는 한 9학년, 10학년 내지 뭐 8학년 좀 빠르면 8학년 정도를 추천을 드리게 되는 거고요. AP나 IB를 과목을 공부하기 위한 기초 공부입니다. 뭐 이거 해가지고 뭐 엄청난 뭔가를, 그러니까 뭐 갑자기 내가 뭐 크레딧 썼다고 이건 좀 힘듭니다. 옛날 같았으면 뭐 SAT 서브젝트 테스트가 있으면 그걸 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일단은 AP하고 IB 과목 기초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면 이제 효과로서는 뭐 선행 공부, GP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죠. 그리고 또 그는 실제 결과로도 나오고 어떻게 하느냐 똑같습니다. 핵심 강의, 문제 풀이, 일일 시험, 과제 전부 다 선생님께서 직접 다 진행을 하시는 거고요. 근데 이제 바이오를 들을까요? 캠을 들을까요? 뭐 매스를 들을까요? 피직스를 들을까요? 이거 헷갈리신 분이 있으신데 순서는 되게 간단합니다. 바이오를 먼저 들으시고 캠을 들으시면 됩니다. 캠 듣고 바이오 들으면 안 되나요?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바이오를 먼저 들으시고 캠을 듣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피직스 같은 경우는 레귤러 피직스나 아널스 요 저희 과제에 열어놓은 그러니까
이 피직스 같은 과정은 알지브라 2 정도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지브라 2를 듣고 나서 피직스를 들으시면 된다. 그럼 이제 조합을 생각해 보시는 거는 알지브라 2와 바이오를 들으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작년에 알지브라 2를 들었으니까 프리퀘를 들어도 될까요? 네, 들으시면 됩니다. 프리퀘를 듣고 피직스 듣고 괜찮습니다. 그렇게 들으시면은 무난하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고요. 미들 코어 과정은 저희가 그래서 1년 과정을 이렇게 좀 설계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여름 방학 때 15회 특강으로 진행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이때 못 들었어. 여름 때 아니면 안 된다 생각하셔가지고 학생들 뭐 들들 볶지 마시고 한두개 정도만 학생들 듣게 하시고, 다음에 학기 중에는 저희가 이제 주말에 또 이제 12회 과정으로 해가지고 알지브라나 프리칼 과정 동일한 과정을 개설을 할 겁니다. 할 거기 때문에 그때 또 하시면 될것 같고, 이때 또못 들었어 언제 들으면 됩니까? 아, 겨울 방학 때 들으시면 됩니다. 들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12학 이제 2학기 과정에는 이때는 개설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2학기 과정 중에는 주말 반에 개설하지 않으니까 요세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면은 알지브라 2 이때 못 들은 거 여름 때 듣고, 학기 중 주말 반때 프리퀘를 듣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바이오 듣고 캠 듣고 피직스 듣고 이렇게 하시면은 대략적으로 한세 학기 정도면은 하이스쿨에 해당되는 전체 과정을 다 끝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가급적이면은 리얼처 수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금 꾸준하게 공부를 해주시는 게 아무래도 좋습니다. 뭐또 리얼처 하시면서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이거 하면 SAT 성적 올라가니 몇점 올라가니 질문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아, 그것이 너무 걱정이 되신다 그러면 장담하기 힘들지만 경험적으로는 리얼처를 공부를 충분히 한 학생들은 SAT 점수가 잘 나오고, 만약에 SAT 스코어를 올리는 게 목적이라고 하시면 SAT 수업을 듣는 게 맞습니다. 아카데믹 라이팅은 제가 여름 특강 때만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뭐 겨울 방학 때나 뭐 이거는 뭐두 번, 세번 들을 게 아니고 한번 들으면 그 형식적 틀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한 번만 들으시면 충분합니다. 미국 교과 과정 한번 볼게요. 미국 교과 과정은 좀 이렇게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엔지니어링하고 메디컬 하는 학생들은 90, 11, 12대 수업을 듣거든요. 저희가 이제 AP 칼큘러스 BC나 피직스 캔바이오를 이렇게 다 개설을 해놨어요. 그래서 개설을 하기 때문에 개념 공부를 하시면 될것 같고, 우선 GPA나 이제 GPA 미국 교과로 진행하는 학생들인데 뭐 GPA를 A 받는 것을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효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내가 IB인데 내가 미국 교과에서 AP 공부해서 한번 해보겠다면은 IBDP 선행으로도 할수 있고 실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10학년 때 내가 디플로마 가서 성적 잘 받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된다. 그러면 AP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케미스트리다. 그럼 미리 공부해가지고 5점 받아놓고 나중에 DP에서 6점이 나오더라도 나 AP에서 5점 받았으니까 DP는 약간 뭐 실수가 있어서 그래라고 이렇게 나름대로 설명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활용하실 수가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이게 15회 핵심 강의로 진행이 되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네. 어떤 또 질문이 있으신 것 같은데. 설명을 듣다 보니 네, 나중에 답변을 할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그 고등교과 과정에서는 이게 지금 15회 강의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총몇 시간이다? AP는 대략 80시간에서 아까 어머님들 80이었는데 보통 100시간입니다. 근데 30시간이죠. 그러면은 뭐를 안 할까요? 개념만 핵심 개념 강의만 한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선생님들이 앉아가지고 이제 수업할 때뭐 셀이 어떻고 세포가 어떻고 이거 일일이 다 개념적으로 하지 않나? 왜? 당연히 고등교과 과정에서는 하고 와야 되는 것으로서 선생님들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좀 진도가 빨리빨리 나가서, 만약에 수업은 들으실 수는 있는데 준비가 안돼 있다 학생들 멍 때리는 가능성이 크고요. 학생이 막 이해가 안 된다고 막 선생님이 이상하다고 막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AP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 강의를 하게 되고 관련된 기초 문제 기본 문제 풀이 일일 시험 과제 이게 한 세트로 해가지고 다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수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은 제가 어차피 유인물로 다 드릴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 수강료 이런 것들 다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만약에 뭐 수강료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나중에 유인물 다 넣어 드릴 겁니다. 그 보시면은 제가 상세하게 보실 수가 있으니까 뭐 여기서 제가 굳이 언급은 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고등교과가 좀 필수입니다. 뭐 레귤러 아놀트 공부를 했거나 GCSE를 공부했거나 아니면 수물화생을 공부했거나. 근데 이게 안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저하고 약속을 해야 됩니다. 이를 악물고 열심히 공부하겠다. 내가 하루에 막 3시간, 4시간씩 선생님 녹화 영상 돌려보고 두 번, 세번 돌려보고 공부하겠다. 이런 아주 단호한 결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이건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직스 C 같은 경우는 캘큘러스가 필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캘큘러스를 안 들었다, 미적을 안 들었다, 그러면 피직스 C를 듣는 건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거는 미적을 활용해서 공부를 수업을 진도로 나가는데 안 되면 좀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피직스 C는 캘큘러스가 필수다. 비즈니스 계열에서는 보통 이제 스탯하고 사이코, 이콘 요 특징이 있죠. 아까 요거와 좀 다르죠. 위에 거는 개념 공부였는데 이거 헤비하기 때문에 그렇죠. 개념 공부인데 여름 때 얘는 뭡니까? 개념하고 문풀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스탯하고 사이코, 이콘 같은 경우는 여름 때나 겨울 때한번 정도만 수강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여름 때와 겨울 때를 들으면 내용을 시험에 나올 만한 개념을 두 번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더뭐 점수를 받기가 수월할 가능성이 크죠. 다만 3주 안에 거의 대부분들의 개념이 다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문제풀이까지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탯은 좀 아닌데 사이코하고 이콘 같은 경우는 선행 교과목이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콘 듣기 전에 너뭐뭐 레귤러 이콘을 들어야 돼 이런 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학생들이 바로 공부해서 3주 정도 공부하면은 문제풀이 할 수가 있고 나중에 그 학년 마지막 5월달쯤 되면 문제풀이가 지금 진행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다 문제풀이 반다 진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 들어와서 그때도 기출 문제풀이 한 달, 두 달, 세달 정도 들으면은 5점 받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똑같고요. 뭐 아까 효과는 뭐 10학년 이하면 IBDP 선행이나 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 제가 말씀을 드렸고 선행 과목은 없다. 요거 제가 말씀을 드렸네요. 이제 US 커리큘럼에서 이제 2023 SAT 개념반이 저희가 이제 개설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내년부터 이제 인터내셔널 버전부터 이제 인터내셔널 에어리어부터 이제 해외 지역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뭐 미국식으로 이야기하면 outside the US죠. 미국 외 지역들부터 이제 SAT 디지털로 이제 된걸 시험 칠 텐데 아마 저희 블로그나 이런 데 보시면은 뭐두 번의 기고에 걸쳐가지고 내용을 좀 상세하게 실어놨어요. 실어놨고 SAT 개념은 근데 크게 그 내용들을 뭐 요약해 보면은 어댑티브 테스트 디지털로 다 바뀐다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3시간짜리가 2시간으로 바뀌고 지문 한 개당 뭐 퀘스천이 한 개에서 두개 나온다 뭐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핵심인데 거기에서는 기본적으로 리딩 앤서를 대한 로직이라든지 라이팅 에디팅 능력을 평가하겠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변동사항이 없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여름 방학 때는 SAT 지금 개념에 대한 부분들 요런 리딩 앤서 로직 찾는 방법, 그다음에 그 로직이 어떻게 되는지 라이팅 에디팅 그러니까 베이직 그래머나 펑추에이션 같은 것들을 중점적으로 배울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원래 개념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보통 이제 문제 그 각각의 이제 패스지 유형별로 이제 연습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드릴링 과정은 요번에 개설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컬리지 보드 사에서도 좀 샘플 테스트를 내놓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뭐 공부한다는 건 약간 좀 오버인 것 같고요. 그래서 개념반을 해서 한 4주 진행할 겁니다. 정확하게 4주 진행할 거기 때문에 요 거를 이제 제가 진행할 거기 때문에 참여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특히 이제 핵심적인 거는 개념 강의를 위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문에 대한 구조적인 분석이라든지 뭐 기본적으로 핵심 단어 암기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제 개념반을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개념반의 목적은 이겁니다. 뭐 액추얼 테스트 참여하는 거죠. 지금 이제 1600점 만점에 예를 들어서 실전반 참여하려면 1400점 이상 이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개념에 그 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개념반이 되는 거고요. 파이널 같은 경우는 2016년 버전 이제 이번에 올해가 마지막일 것 같네요. 이제 미국에 계시는 분들은 내년까지 이제 보실 수가 있고 해외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올해까지 되는 거고 9학년부터 12학년까지 에이 무슨 뭐 SAT가 9학년이야. 실제로 9학년에 뭐1500 나오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더 일부는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레이드는 이제 9학년부터 일단 적어놨고요. 퍼플스는 여기 보시면 이반 같은 경우 1550점 이상 획득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받으면 어디 쓸수 있냐? 한국이나 해외 명문대에서 활용이 가능하죠. 그다음에 특히 한국은 최근에 저희 김민수 컨설턴트 분께서 설명회 영상을 한번 또 찾아보시거나 저희 블로그 한번 찾아보시면은 IBDP가 뭐 요즘에 인플레이션 엄청 심하다 뭐 이런 말들이 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2020
2년, 그러니까 2022, 2021년이네요. 2021년 11월 달 시험 이번에 스태티스티코 이제 스태티스티션 블래틴이 막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 보면은 한 40점 되는 학생들이 뭐한 20%가 넘는 걸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20%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한국 수능 등급이 1등급이 몇 프로죠? 4%. 2등급이 12%. 그러면 20%가 넘는다는 거는 40점을 받아도 한국으로 그 통계로 본다면 한 3등급 정도라는 거죠. 근데 명문대로 3등급으로 할수 있나요? 아니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을 되게 많이 강조하시더라고요. IBDP와 그 SATDP는 기본이 되어졌고 SAT까지도 해야지 좀 이게 명문대 한번 문 두드려 볼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 파이널 과정 같은 경우는 오답 중심 풀이고 원데이 원 테스트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럼 문의하셨던 분들 중에서 개념반하고 뭐가 다른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지금 개념반에서는 뭐 이게 2023년 버전이든 2016년 버전이든 간에 이런 기본적인 앤서 로직이 어떻게 되는가? 뭐 예를 들어서 SAT에서 메인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찾는 것인가? 또 그것은 무엇인가? 에비던스 라인은 왜 이렇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그 로직들이 있고 뭐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인퍼런스, 그러니까 추론이 있고 SAT에서 요구하는 논리적인 추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차이가 무엇이고 우리는 그 차이를 구분을 해서 어떻게 정답을 골라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파이널에서는 그걸 하느냐? 하기는 합니다만 잘안 합니다. 왜?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2400 이상이 되고 제가 미니멈으로 1400 이상이라고 했지 실제로는 여기 들어온 학생들은 저희 문제 풀이반 학생들이 1450 막 되는 학생도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답 중심 풀이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학생이 문제를 풀고 그 틀렸던 문제들 중심으로 해서 선생님들 설명은 하되 그것 외에도 선생님들께서 추가적인 자료들을 준비하세요. 뭐 히스토리 지문이나 문학 지문 같은 거 준비하셔가지고 학생들이 좀더 자주 틀리는 것들, 헷갈리는 것들 정리를 한번 하는 식으로 해서 이게 교육 과정이 진행이 되고 여기에서 제가 뭐 상세하게 뭐 하루에 뭐 단어 테스트를 뭐몇개 보내 어머님들 이런 거 물어보시거든요. 뭐 기본적으로 저희가 보통 문제 풀이하게 이 파이널반 들어오게 되면은 기본적인 단어가 한 200개 정도를 합니다. 지문 단어에서 100개, 되게 기본 단어 100개, 그다음에 오답 노트 이런 것까지 다 작성을 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런 세부적인 것들은 제가 이 프로그램 내부에서 제가 더 소개를 할때 내용을 다 적어 드릴 테니까 내용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제 이러한 버전으로 이런 컨셉으로 다 진행되는 반들이다.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시간표도 저희 홈페이지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한어머니께서 근데 SAT 시험 요즘에 말이 많던데 어떤가요? 네. 디지털로 바뀔 것뿐만이 아니라 한국 대학 수시에서는 반영이 안 된다던데 미국 대학 UC 계열에서는 반영이 안 된다던데 점점점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좀 고민도 많이 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활용을 이제 저희가 자료를 좀 찾고 있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활용 전망과 준비 전망을 좀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활용 전망은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상위권 대학 진학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지금 크고 클것 같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조금 그런 성향이 두드러진다. 마치 SSAT처럼. 그 이제 SSAT라고 하는 시험은 미국 탑보딩을 갈때 보통 SSAT 시험을 요구를 합니다. 보통 이제 일반 공립학교나 다른 국책을 요구하지는 않죠. 그러면 지금 SAT 시험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희 한국대학 김민수 컨설턴트 분께서도 여기 이야기를 하셨듯이 SAT와 AP 혹은 SAT와 웃기게도 IBDP, 그러니까 IBDP까지도 같이 겸해서 가져오는 학생들이 많더라. 그리고 그런 학생들이 합격 가능성이 커지더라라고 하는 것들이 일반적이고 왜냐하면 43점, 42점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또뭐 거기에 또뭐 전공 적합성이니 뭐니 뭐 이게 또 갖다 붙이긴 하는데 어쨌든 뭐네또 뭐가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그좀 뭐라고 할까요 40 저희가 이번에 배치 상담하고 나서 자료를 싹 정리를 했는데 어디 대학 붙었고 어디 대학 떨어지고 다 정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대부분들이 합격한 학생들이 최종 합격한 학생들이 SAT 성적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뭐 거기에 따른 해석은 여러 가지가 할수 있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그렇더라. 미국 대학도 저희 앤드류 홍 컨설턴트 분께 제가 물어봤어요. 이번에 통계 나왔냐 해서 한번 정리해서 쭉 주시더라고요. 여기 봤더니 미국 교과 과정에서 탑 20 UC 계열은 이제 받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뭐 그런 어쩔 수 없다 치자. 근데 탑 20로 봤을 때는
SAT가 없는 학생은 지금 보질 못했다. 그 외에만 탑한 42, 52 정도는 없어도 GPA하고 토플만으로 가는 경우가 있다. 근데 탑 20는 본 적이 없다. 그리고 IBDP 하는 학생들, 역시 그 학생들도 미국 대학을 가는 경우에는 다 SAT를 가지고 있더라. 왜냐하면 미국 대학 같은 경우에는 IBDP가 나오는 것이 시점이 12학년 2학기 때 시험 치잖아요. 그 파이널 시험을. 근데 이제 미국 대학 지원할 때는 뭐 얼리 쓴다, 레귤러 쓴다 그러면 한 10월에서 12월 사이가 된단 말이에요. 그때 프리딕밖에 없거든요. 근데 프리딕은 말 그대로 이제 저희 앤드류 홍 컨설턴트 분은 이렇게 말씀해요. 프리딕은 프리딕일 뿐 그건 아무런 확정되어진 성적이 아니지 않느냐. GPA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SAT를 반드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 상위권 대학을 생각한다면. 이제 이렇게 아카데미 측면만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제가 나중에 답변은 같이 묶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개념 공부나 이제 기출풀이 중심으로 여전히 이제 이게 똑같이 기본적으로 될 거는 같은데 평소에 독서 생활은 뭐 이건 뭐 여전히 중요하다. 근데 한 가지는 학습 효능감이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학습 효능감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공부를 했는데 결과가 향상이 됐어. 이제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제 그걸 이제 확인할 수 있고 그걸 내가 느껴야 되는데 예전에 SAT가 2400점일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조금만 공부하면 뭐 한두 문제 더 맞추면 뭐 10점 올라가고 20점 올라가니까 공부하는 맛이 났거든요, 학생들이. 그리고 나서 2016년도에 SAT가 한번 바뀌었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었죠. 와, 이제 SAT 1600점 쉬워졌고, 와, 이제 점수 막 고득점 다 나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고득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컬리지 보드에서의 답변은 우리는 이미 2400점제의 나오는 점수와 1600점제에서 나오는 점수를 상호 비교해서 그 문항들의 난이도를 다 조절해서 그러니까 학생들을 변별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 1600점제에서는 이제 문제 수가 좀 많이 줄었고 이제 섹션도 많이 이제 감소화됐죠. 그 대신에 학생들이 어지간하게 문제를 맞추어 가지고 10점 올리기가 2400점제보다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는데 학생들이 그래요. 실력은 는것 같은데 성적이 안 올라요. 혹은 뭐 와, 10점 올리기가 이렇게 힘든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번에 시험부터 간소화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더 심화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걱정이 되긴 되는데, 어찌됐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이렇게 잘 보완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네 번째는 9학년, 10학년으로 대상자가 전환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네 번째, 이거는 상위권 대학 진학용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가 한번 한국으로 이야기하면 연고대, 미국으로 이야기하면 탑 20이 정도, 혹은 이제 10학년 정도, 11학년 1학기 정도까지 그 대학을 진학하거나 지원을 하는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SAT 1500을 받습니다. 이상을. 이해되시죠? 그래서 상위권 애들은 이미 90학년 때 내지 늦어도 11학년 1학기 안에 거의 마무리가 되고 11학년 2학기 때는 뭐 대부분 미국 대학 간다 그러면 컬리지 크레딧 같은 거 미리 학교에서 또 신청해서 듣는다던가 아니면 AP를 더 한다던가 아니면 외부 캠프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전에는 10학년, 11학년 정도 되면 뭐 11학년에도 정규반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9학년, 10학년 정도 하고 11학년 때는 늦어도 파이널 과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좀 상황이지 않는가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의사결정 대상이 되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SAT 뭐 예를 들어서 뭐탑 미국으로 하면 뭐탑한 40, 50위 가면은 뭐 SAT 뭐 1000, 뭐 400점, 1300점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코로나 시기도 터지기도 했거니와 그리고 이제 학교들이 이제 GPA를 중심으로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 뭐 썰들을 막 풀고 있어요. 그렇게 실제로 결과도 나타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SAT가 굳이 없어도 실제로 이제 대학을 합격한 사례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그리고 UC 계열은 아예 명시화를 했고 받지 않겠다라고. 그러므로 이 내가 만약에 위에서 활용 전망에서 이야기했듯이 내가 상위권 대학을 가겠다. 한국은 의대도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은 SAT를 좀 하셔야 되는 경험적으로는 하셔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내가 만약 중상위권을 생각하고 있어. 미국의 한 저기 어디지 한 50위권 대학을 좀 생각을 하고 있다. 70위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시면 굳이 뭐 하실 필요가 있는가? 좀 생각이 들고 실제로 저도 권하지도 잘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11학년 말 됐는데 1300, 1200점이다.
그거 가지고 어디 쓸 데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뭐 포기하시고 GPA나 AP나 이런 걸로 좀 전환하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한국 대학 경우에도 한국 대학 뭐 특례다. 그러면 서류 평가하는 데가 어딘가요? 늦어도 뭐 지금 뭐 서성한 생각하시잖아요. 뭐 그러니까 서울대, 연대, 고대, 그 다음에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다 지금 서류 집필로 바뀌었고, 한국 외대 바뀌었고, 이화여대 바뀌었단 말이에요. 다 서류 대상이고, 거기에선 대부분들이 이제 SAT나 이런 것들 반영한다라고 지금 되어져 있고, 뭐 반영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 이게 제출해야 된다 필수가 아니라 제출하면 이제 반영을 한다라고 돼 있고, 경험적으로는 다 있는 학생들이 합격을 하더라. 아까 제가 말했던 상위 대학 진학용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상위고 생각한다, 내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뭐 너무 치열하게 하기 싫다, 그러면은 이제 뭐 GPA 열심히 공부하고 토플 공부하시는 것도 하나의 뭐 나쁜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미국 교과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면 1년 플랜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름 특강 때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지금 밑에부터 설명할게요. 칼 DC 좀 약간 헤비한 과목들, 이런 것들은 여름 방학과 겨울 방학, 이해되시죠? 그다음에 중간에 프라이빗 튜터링에서 GPA 플러스 유형 문제나 심화 문제까지 건드려주고, 그다음에 겨울 방학 건드려주고, 그다음에 2학기에 이제 기출 풀이까지 해주면은 뭐 이거는 5점 받을 수 있고 GPA까지 커버할 수 있고 두 가지 다 잡을 수 있다. 스탯하고 사이코 이콘 같은 비즈니스 계열들은 어떻다? 여름 특강이나 겨울 방학 때한번 정도 건드려주면은 문제 풀이까지 끝낸다. 연습 문제 풀이까지 끝낸다. 그리고 나서 2학기에 이제 뭐 학교에서는 진도 안 나가도 나는 학원에서 진도를 다 끝냈으니까 바로 이제 기출 문제 풀이를 하면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학기 중에서는 이제 과정이 없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프라이빗 튜터링은 하긴 하는데 뭐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없는 겁니다. 뭐 학기 중에 저희가 이제 뭐 진도 개설하고 뭐 예를 들어서 AP 스탯을 진도 나가는 과목을 개설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당연히 그건 있습니다. 좀 시간이 얼마나 됐죠? 아, 벌써 이렇게 됐네요. 빨리빨리 할게요. 이제 IBDP인데요. DP는 뭐 이렇게 됩니다. 뭐총 DP 들어가시면은 뭐 국어, 외국어, 모국어죠. 모국어, 외국어, 사회과학, 막 사회과학 과목, 그냥 과학 과목 선택하시면 됩니다. 수학 과목에서 총 5개에서 하나 더뭐 사회 하나 더 하시든지 과학 더 하시든지 해서 6개 과목 선택하시면 되고요. 혹시 제가 질문 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같이 한번 묶어서 답변 드릴게요. DB 들어가시니까 어머님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학원에서는 왜 국어, 외국어 다안 하시고 사회과학 이렇게만 하시나요? 하시는데, 그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저희 쪽에서는 IBDP 서브젝트 과목에서는 11학년 대상으로 해서 매스, 캔, 바이오, 피직스 개념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콘, 비즈니스 매니지먼트까지 개념 정리를 하죠. 1년차 선행을 보통 하게 되고, 여기는 이제 IB, 뭐 GPA 대비라든지 아이디어 생성하는 데 도움을 뭐 준비하기 뒤에 가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개념 정리를 하는 걸로 하시면 된다. 뭐 깊이 그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고, 11학년, 12학년 대상으로 해가지고는 여기 보시면 English, Korean, GPA를 고득점을 이제 받게끔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요두 과목 있죠. 네, 코리안이나 잉글리시 B, 잉글리시 랭귀지 앤 리터러처 SL과 HL 안 하나요? 이게 질문하는데 클래스로 안 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왜안 할까요? 혹시 IBDP 하시는 분 아실까요? 왜안 할까요, 제가? 왜안 할까요, 어머님들? 클래스 딴데 가면 하던데 포라카데미는 왜안 하나요? 라고 하면은, 그 수업을 클래스를 한다고 해서 GPA를 잘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캔바이오 피직스 같은 경우, 매스 같은 경우는 학원에서 배우는 개념과 학교에 가서 배우는 개념이 똑같습니다. 그 단원이 똑같이 나오고요. 근데 잉글리시하고 코리안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문학 작품을 한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문학 작품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를 할까요? 뭐 셰익스피어를 했어요. 셰익스피어를 했는데 학교 선생님이 셰익스피어를 하나요? 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다만 IB에서 도서 목록 리스트를 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학교 선생님이 교재를 선택을 해가지고, 과목을 선택을 해가지고 뭐 해라? 네가 수업을 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학원에서는 뭐할수 있느냐? 학교마다 각 지역에서 다 다르게 올 거잖아요. 다 다르게 오고, 그러면은 도서가 아는 경우도 있고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뭐할수 없다? 문학 작품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느냐? 임의적으로 과목을 하나 선 책을 하나 선정을 해가지고 문학 비평에 대한 수업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문학 비평을 한다고 해가지고 학교 집회가 나오냐? 잘안 나옵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차라리 문학 비평 수업을 할 바에는 GPA를 잘 받을 것 같으면은 학기가 시작할 때 학교 선생님이 도서를 정하거든요. 그 도서에 대한 요약 정리되어 지금 스파크노트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거 차라리 보면은 다 나옵니다. 인물 분석, 배경 분석 다 나오거든요. 문학 비평 분석 다 나옵니다. 그런 거를 공부하는 게 GPA 받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도움이 되고, 그리고 에세이 같은 걸 작성해라 그러면 그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 주는 에세이 1대1에 맞춰가지고 뭐 하면 됩니까? 과제에 맞춰서 1대1로 에디팅을 보고 작성을 해서 에디팅을 보고 제출을 하면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실제로 잉글리시와 코리안하고는 현실적으로 점수를 받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목적이 뭐냐? 내 아이의 역량을 올리고 싶다. 그러면 리터러처 수업을 들으시면 되고요. 잉글리시하고 코리안 같은 경우는 GPA 점수를 잘 받는 게 저희가 목표고, 나중에 이제 파이널 스코어를 잘 받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뭐를 해라? 학기 중에 진행할 때 일주일에 한 번, 1대1 강조로만 붙이시는 게 현실적으로 맞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맨 마지막에 달았죠. 클래스 큰 의미가 없다. 저희 학원에서도 뭐 예전에 이거 했었거든요. 했는데 뭐 크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아니고요. IB, DP 이제 코어하고 이제 IA 과정인데, 그 이제 또 가보면 이제 그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포락카데미 IA 과정이 없나요? EE 과정이 없나요?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뭐 TOK는 없나요? 물어보시는데, IA라고 하는 것은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그냥 수행평가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과목에서 교과목 진행하면서 교과목과 관련되어진 뭐 단원을 실제 생활과 연결시켜가지고 학생들이 좀 심화학습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 둔 거예요. Extended Essay는 IA를 좀더 확장을 해가지고 작성을 하는 게 Extended Essay이고요. 자, 그러면 이것도 제가 보시면 11학년, 11학년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1대1 강좌로만 진행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IA를 작성을 잘 해야 된다. 특히 이제 디플로마 들어가는 어머님들. 어떻게 해야지 IA를 잘 받나요? 아까 언급 잠깐 했지만 IA가 실제 파이널 스코어에서 20에서 30% 정도 들어가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이렇게 질문할게요. 학생들이 왜 IA를 못 쓰죠? 쓰는 시점은 11학년 2학기 내지 12학년 1학기 초에 드래프트를 쓰라고 합니다. 학교에서. 못 쓰는 이유는 되게 간단합니다. 선생님들이 똑같이 이야기하는 건데, 교과목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제가 물론 GCSE를 했거나 미국 교과를 했던 학생들은 조금 아닐 수가 있는데, MIP를 했던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제대로 교과목 서브젝을 못 배운 상태에서 예를 들어 뭘 들으러 가버린 디플로마를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IA를 쓰는 시점에서의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면, 해당되는 교과목들의 토픽들을 내가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심화학습을 할수 있다는 전제가 붙는 거예요. 그럼 뭐냐? 기본적으로 그 교과 단원에 대한 이해가 내가 좋다는 거예요. 근데 웬걸? 교과를 내가 이해를 못 하고 있는데, 이제 나 힘들게 막 디플로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근데 IA를 제출해라고 합니다. 쓸 수가 없죠. 쓸 수가 없으니 학생들 어떻게 하느냐? 구글 들어가가지고 이제 찾는 겁니다. 스탯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IA를 쓰겠다, 뭐 예를 캘큘러스 쓰겠다, 그러면 뭐 이게 스탯 관련된 혹은 캘큘러스 관련된 뭐막 자료를 찾는 거예요. 뭐 농구 골대가 어떻고 저떻고 뭐뭐 이런 게막 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이 점수를 받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교과 공부가 안돼 있기 때문이다. 그럼 IA를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과 공부에 대한 토픽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심도 있는 이해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점수를 잘 받는 학생들이 결국 IA를 잘 쓰게 됩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좀 이게 준비한 학생들, 아이디어 생각한 학생들, 그리고 이제 디플로마를 들어가기 전에 한번 전체를 한번 이렇게 뭐 AP든 혹은 GCSE든 레귤러든 이런 것들로 공부를 한 학생들이 아무래도 그런 아이디어들이 좀더 많겠죠.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IA를 하신다고 어머님들이 가끔씩 디플로마를 가니까 에세이를 많이 써서 IA도 에세이야, 그래서 아카데믹 라이팅 해야 되고 막 영어 수업, 문학 수업 들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수업도 문의도 하시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뭐 전혀 도움이 되지는 않겠지만 상관관계가 한 10%가 있으려나요?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
어차피 뭐 영어 표현에 대한 부분들은 선생님들께서 마지막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1대1 할 때, 튜터링 하시는 분들이 에디팅을 해줍니다. 보통 의뢰를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에세이 능력은 자체는 문제되지 않고 교과목에 대한 컨텐츠가 핵심입니다. 이게 이제 IAETOK에서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전부 다. 세컨드 이어 학생들은 이제 보통 이제 여름 때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는데 보통 개념은 겨울방학에서 거의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들어오게 되면 이 학생들은 제가 그룹을 형성시킵니다. 그래서 개념 마무리를 하고 이그잼이나 단원 보충을 하고 IAETOK 초안 마무리를 합니다. 이 학생들은 보통 이제 1대1 수업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그룹 수업도 제가 형성을 하긴 합니다. 근데 보통 세컨드 이어 학생들을 받아 보면은 학교마다 진도가 천차만별이기도 하고 학생들이 뭐 예를 들어 선생님들이 1, 2, 3, 4, 5 순서대로 가면 좋겠는데 그러진 않아요. 5, 2, 3. 너 어떤 단원 안 했니? 저 1단원하고 3단원 안 했어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예를 들어 바이오를 학생들 모아보면은 1년 지나고 나서 안한 과목이 3명을 모아도 3명이 한 명도 안 겹칩니다. 다 다른 거예요. 안한 공부들이. 그렇기 때문에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1대1 수업을 많이 하기도 하고, 그 그룹 수업을 묶어서 저희가 이제 특히 폴 아카데미에서 1년 차를 한 학생들만 저희가 그룹 수업을 묶어서 진행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런 학생들 되는데, 12학년 때는 특히 이제 서브젝트 개념 마무리 좀 하고, 12학년 이제 3월 달, 아까 12학년 1학기 때는 뭐 한다고 했죠? 미국 대학 쓴다고 바쁘셔서 정신없다고 했죠? 그래서 공부 못 합니다, 거의. GPA 급급하게 따라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정도 지나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겨울 방학 때 패스트 페이퍼 문제 풀이하기 전에 뭐 하기, 패스트 페이퍼 하려면 개념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 그 개념 정리하기 위해서 뭐 한다? 부족 단원 보충을 언제 한다? 11학년과 12학년 넘어가는 이 여름 때 부족 단원 보충을 미리 파악을 해가지고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IA나 ETOK를 초안 또는 마무리를 해서 학교에 서밋을 할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이런 과정들이 이제 세컨 이어에서 이제 저희가 진행되는 거고, 보통은 1대1 수업 내지 그룹 수업으로 많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IB 커리큘럼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여름 방학 때 일단 1년차 학생들 개념 정리 다 하고, 1학기 중에 이거 보면 개념 정리 문제 풀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문제 풀이까지 커버를 해주고, 겨울 방학 때뭐 한다? 전체 개념을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IBDP에 대한 내용들을. 그리고 나서 이제 2학기가 시작된다. 12학년 2학기가 시작된다. 학기 관리하면서 문제 풀이 를해 나가는 형태로 하게 되고, 저희가 그 학기 중에는 IBDP는 이번에 좀 개설을 하려고 해요. 이제 주말 반에서 학생들, 그러니까 개념 정리를 한 단원들에 대해서 문제까지 다루어 가지고 학생들 좀 이렇게 문제 풀이, 그러니까 실제 기출 문제까지 좀 다루어 가지고 집회까지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전체 이제 프로그램들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번에 추가하는 내용들 저희 이제 시간표 좀 이따가 뭐 저희가 뭐 자료 정리해서 보내드릴 텐데. 보시면 오피스 아워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SAT나 이런 과목에서는 이거 어떤 거냐면은 저희가 이제 기본 수업 시간은 안 뺐습니다. 그대로 있는데 이거 학생들이 또 그렇고 어머님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참 이거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거냐면은 학생들이 이제 어떤 것을 좀 약하고 어떤 것에 추가적 도움이 필요한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좀 시간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강사님들이 조금 이게 학생들을 이렇게 지도할 수 있게,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지도하거나 학생들의 그 클래스에 맞는 수업을 좀더 추가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 오피스 아워라는 시간을 제가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은 그대로 제가 뭐 작년과 건드리진 않았고, 오히려 수업 시간의 내용은 제가 더 늘어난 요게 개념이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어쨌든 간에 학생들 보강, 학생 상담이나 점수 향상을 위해서 선생님들 재량 시간을 제가 배정을 했고, 선생님들한테 이러면 또 어머님들, 선생님들 딱 정해져 있어야지 뭐, 선생님 마음대로 노는 거 아니냐? 그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이때 저희 쪽에다 제출해야 되는 계획서와 리포트가 있습니다. 결과물들이.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강사님하고 학부모님하고 상담 시간을 저희가 좀 잡으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온라인 줌 미팅으로만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머님들이 이제 아무래도 내 아이가 수업을 참여하는 그 클래스의 강사님이 또내 아이를 봤을 때 어떤가 이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또 실제로 궁금한 게 맞습니다. 어머니. 너무 당연한 요구이시죠. 제가 이런 부분들 지난까지는 잘 반영을 못 했는데, 그래서 일주일에 프로그램 진행할 동안 10분에서 15분 정도 선생님들과 미팅이나 면담을 해서 그 교과목에 대한 부분만 가능합니다. 뭐또 여기 선생님 만나셔가지고 입시가 어떻고 저렇고 이거는 안 되고 잘 모르시거든요. 그쪽은. 그래서 교과목에 대해서 학생이 어떤지 어떤 걸더 보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상담을 할수 있도록 제가 이제 마련을 하려고 하고 있고, 다만 지금 계획은 온라인 줌 미팅으로만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정.
그리고 이제 주 1회 진행할 건데, 뭐 일단 이렇게 정해놨는데, 가끔씩 매일매일 뭐 저에게 나에게 리포트를 해주세요. 어머님도 계시거든요. 선생님이 매일매일 직접 다 해주세요. 이거는 현실 좀 어렵고, 프로그램 진행하는 중간에 제가 이제 1회 정도 진행 가능할 것 같고, 나중에는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지금 강사 선생님들께서 1회 시험이나 과제 점검이나 강의 상담 리포트를 작성을 다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1회 정도 가능할 것 같고, 마지막에는 리포트 작성을 해서 어머님들한테 송출하는 방식으로 하게 될 겁니다. 뭐 수강료에 대한 부분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일부 저희가 이제 좀 의견 수렴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1차적으로 정리한 거는 미들 코어 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한 과목당 111만 원입니다. 정가는 3주 1차, 2차 구독성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브로셔나 제가 유인물에 다 적어 넣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5회 진행할 거고요. 월화수목금 이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111만 원이다. AP 같은 경우는 한 과목에 3주 진행한다. 주 5회다. 총 30시간 이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DP도 역시 165만 원이다.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SAT 개념반 같은 경우는 85만 원으로 책정을 하고 있고, 전역반으로 또 제가 온라인반 개설을 할 거거든요. 그 반은 이제 75만 원이다. 언제? 1주 단위입니다. 1주 단위. 또뭐 3주에 85만 원 아닌가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1주 단위이고요. SAT 실전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종합반이죠. 이반 같은 경우는 1주에 얼마? 95만 원으로 해서 제가 진행할 예정이고, SAT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 반이 있고 오프라인 반이 있는데, 이반 같은 경우는 뭐 오프라인 반에서 뭐 온라인 반 중에서 뒤에 뭐 내가 뭐 테스트 치는 거는 모의 테스트를 온라인상에 안 치겠다 하시는 경우들은 이제 단과반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이제 85만 원으로 해서 제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 가지 유의사항은 IB First Year 기존 수강자가 있어요. 이게 Second Year로 이제 저희한테 문의 주신 분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저희가 논의를 했고, 끝까지 이제 제가 케어를 하는 걸로 일단 의결을 했고, 단체 수업료를 제가 이제 그룹으로 개설을 할 건데, 그룹 이제 의견을 받아 할 건데, 그룹에 개설이 안 되더라도, 그러니까 단체 클래스로 개설이 안 되더라도 개인으로도 저희가 개인 및 그룹 수업료로 적용을 해서 할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클래스 비용으로 해서 저희가 그 원가 그대로 해서 그냥 1대1 수업이나 그룹 수업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이건 단 누구한테만 적용이 되느냐? 폴 아카데미에서 IBDP를 1년차 과정을 들었던 수강생들에게만 진행이 됩니다. 저희 폴 아카데미의 그 카카오 채널에 문의를 하시면 제 개인 수업료가 정해져 있거든요. 시간당 12만 원에서부터 해서 15만 원까지 책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할인이 없습니다. 누구만 제외하고 뭐 연간 컨설팅 하는 학생들도 금액이 다 다른데, 근데 1년차 이번에 이제 들어오셨는데 2년차에 대한 그분 좀 마무리 짓고 싶다 하신 분들에 대해서만, 이분들에 대해서만 할 거기 때문에, 혹시 뭐 다른 학원에서 제가 디플로마 했는데 1년차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좀 적용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이거는 제가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을 예정이고, 그래서 이제 2월 할인은 제가 10%, 그다음에 이제 재등록생 하시는 분들은 5% 한정으로만 해서 제가 이제 진행할 예정이니까, 제가 수강은 사실 내일부터 좀 받으려고 했는데, 지금 접수를 받으려고 했는데, 어머님들도 그렇고 저희 내부에서도 조금 여러 가지 뭐 오미크론 관련돼가지고 뭐 사태나 이런 좀 계속 피드백이 접수가 돼가지고, 일단 그런 피드백까지 접수를 해가지고 제가 최대한 내일까지 수정 반영을 하고 다음 주한 월요일 정도부터 정상적으로 다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네, 제가 여기까지 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질문을 주신 게 있는데, 제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조금 한번 드려볼게요. 어떤 내용을 주셨는지, 좀긴 시간이 좀 됐고요. 자, 보겠습니다. 뭐 많이 주셨네요. 네. 네, 대안입니다. 설명을 듣다 보니 우리가 학교가 진도가 많이 늦는 편입니다. 프리칼 11이거든요. 아, 프리칼인데 11학년인데, 혹시 1대1 수업 가격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현지 시간에 맞추어지는지 여부. 이거는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2만 15만 원이고, 카카오 채널에 답변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내용 그대로 올려드리고, 채널에 한번 남겨주세요. 개인 수업료가 얼마인가? 그러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SAT 파이널 수업을 들으려면 레벨 테스트를 받고 수업을 듣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원칙적으로는 받습니다. 근데 안 받습니다. 이유는? 파이널 스코어를 받을 정도의 학생들은 이미 점수를 1,400대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은 모의 점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PSAT 점수가 뭐한1,400 정도가 되는 학생들이죠. 그래서 그 학생들은 없는데, 간혹 가다가
감옥 가다가 내 아이가 9학년이에요. 10학년이. 근데 우연히 한번 그냥 목 이그잼 봤는데 오뭐맵 테스트 봤는데 뭐 거의 뭐 엄청 잘 봤어요. 그러면은 점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뭐 시험 볼 수도 있지만 대부분들이 어머님들께서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학생들이 그 정도 들어도 될것 같다 판단하실 때는 뭐맵 테스트 혹은 뭐 ACT, PSAT, 토플 리딩 점수 이런 것들이 다 가지고 있으시거든요. 그런 것들 보면은 거의 대부분들이 반영해가지고 이제 참여를 시키고 그런 거 아예 없는데 그래도 내가 한번 도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경우는 레벨 테스트를 칩니다. 아예 점수가 다 없는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수업을 듣는 거고요. 저희 아이가 미국에서 태어나서 살아서 문의를 드립니다. 한국어를 이해력이 부족합니다. 수업은 전부 영어로 진행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SAT는 전체 다 영어입니다. SAT는 전체 영어고 그 다음에 칼큘러스나 그 다음에 케미스트리 같은 과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과목들은 선생님들께서 한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신 분들이시고 교과목을 지도하신 지가 10년이 되셨지만 영어로 이제 fully English로는 다 하시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가 조금 이게 중간에 많이 들어간다. 근데 이제 뭐 기본적인 용어는 뭐다 하는 이야기잖아요. 뭐 용어는 다 영어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뭐 2차 방정식 이런 표현을 쓰진 않죠. quadratic function 이렇게 다 쓰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은 크게 문제는 되지는 않는다. 될것 같고요. 자, 수업은 전부 이렇게 하면은 거의 다 제가 답변을 다 해드린 것 같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저한테 질문 있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질문이 없으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뭐 개인적으로 질문 있으시면은 저희 카카오톡에다가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 드리도록 하고 또뭐 교과목 설계 관련돼가지고 그래도 좀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될것 같고 아 그리고 한 가지 빠뜨렸는데 액티비티 설계에 대해서 궁금하시다. 그러면 이제 앤드류 홍 선생님 있으시거든요. 앤드류 홍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앤드류 홍 선생님 미국 대학 전문 컨설턴트이시고. 멘토십 컨설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셔가지고 내가 뭐 예를 들면 미국 대학 가려고 하니까 뭐 아카데믹한 건 기본이고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 그것도 교외 활동까지도 내가 다 설계를 해야 되더라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많습니다. 그런 문의들 아까도 보니까 그런 문의 주신 분이 있는데 앵드로 홍 선생님께서 잠깐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관련된 내용을. 아, 네. 저희가 이제 컨설팅은 이제 두 개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90학년 멘토십 프로그램이 있고, 이제 11학년 때부터는 이제 주니어 컨설팅이 있는데, 아마 블로그 나가는 건 이제 주니어 컨설팅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이제 충분한 안내는 블로그 통해서 이제 스토리나 컨설팅 과정이나 이런 거는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멘토십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90학년 대상으로 좀 이제 공부는 잘하는데 이제 교내 활동도 잘돼 있다. 그 학기 중에 할수 있는 온라인 프로그램이나 컬리지 크레딧이나 아니면은 여름에 이제 서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궁금하다. 학생 이미지에 맞게 설계가 원한다. 그러면 저희가 5개 정도 이제 연결을 해드린다고 볼수 있고요. 당연히 프로그램비는 별도입니다. 저희가 뭐 대학 프로그램이나 이제 미국 기관에 연결시키기 때문에 저희랑 뭐 관계가 없는 데서 뭐 저희가 추가적으로 거기서 돈을 받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진짜로 멘토로서 인생을 설계해준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수업 같은 경우, IB 같은 경우에도 뭐, IB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그러면, 과제가 부족하다. 그럼 그것도 이제 학원 측에 전달을 드려서 저희가 수업 같은 것도 연결을 해드리니까요. 이제 궁금하신 분은 이제 플러스 친구 메시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신 분께서 뭐 작년에 탑 클래스 있었는데 탑 클래스에 대한 부분 문의 주신 뭐안 열리나요? 뭐 이런 문의도 있는데 올해는 조금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탑 클래스는 SAT 탑 클래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SAT가 1510점 이상 되는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제가 수강을 하는데 아까 제가 그 실전반은 하루에 한 세트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탑 클래스는 보통 이제 두 세트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게 좀잘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제가 1500점 넘는 학생들은 지금 현재 전부 다 개인 수업을 다 듣고 있어요. 그럼 그 학생들이 어느 정도로 소화하냐면은 한번 수업할 때마다 몇 세트씩 수업을 하냐면 2시간 수업하거든요. 2시간 하면은 보통 5세트씩 SAT 기출 문제를 소화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테스트 한 세트에서 틀리는 게 3개에서 많으면 5개거든요. 리딩, 라이딩 합쳐가지고. 그럼 되게 좀 난감하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 탑클래스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내부 논의 중에 지금 있고, 그 부분들은 저희가 결정이 되면 또 홈페이지 통해서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궁금하신 점들은 언제든지 카카오톡으로 남겨주시고, 그리고 이제 보람찬 여름 방학 잘 마무리 등록할 수 있도록 좀 설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어머님들께 좋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또 아버님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이렇게 학생들 뭐 욕심을 많이 안 내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희가 교과목 같은 것들 SAT 수업을 하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한개 교과목당 2시간 수업이면 학생들이 공부해야 되는 시간이 2시간이거든요. 그럼 2개를 설계하면은 학생들 기본 하루에 8시간씩 공부를 해야 돼요. 앉아서 방학인데 8시간씩 공부하라고 하면 싫겠죠. 싫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하셔가지고 학생들이랑 의논 잘 하셔가지고 설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SAT 뭐 4주, 그 다음에 AP 3주 들으시거나 AP 3주 들으시고 SAT 4주 들으시거나 SAT 뭐 IB 3주 들으시고 SAT 3주 듣는 방식들을 좀 선택하시면 어떨까, 이런 좀 가이드까지 한번 해드려 봅니다. 다들 수고하셨고요.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